다시 사랑하지 않으리.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사랑의 얼굴. 상옥은 굳이 이천에 가보고 싶다는 수빈을 보며 어디를 가고 싶어 하든 환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수빈은 본의 아니게 이천을 떠나 그동안 동해 바닷가로 또 인천으로 떠돌았다. 더욱이 정이 좀 들만하면 또 본의 아니게 쫓기듯 어디로든 떠나야 했던 사람이었다. 본의 아니게 매번 쫓겨났던 최초의 땅을 생각하는 미련이 얼마나 깊었으면 마지막 남은 지금 이 시간에 그 시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태우면서까지 다시 또 가보고 싶을까 싶었다. 상옥은 슬픈 그 땅에 다시 또 서보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가슴이 저릿했다. 그래, 행복한 기억도 추억이고 불행했던 기억도 지나고 보면 추억이겠지. 수빈아, 내가 원하면 나는 어디든 가마. 마지막 떠나는 여행이야. 누가 널 맡겠니? 행복하고 즐거웠던 추억일랑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한맺힌 기억들일랑 모두 사개거라. 그래, 아직도 슬픔이 남은 땅이 있다면 슬픔이 남은 바로 그 땅에 가서 슬픔을 떨쳐내거라. 가슴속 슬픔을 모두 쏟아내는 거야.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자. 슬프고 무거운 기억은 이제 더 이상 가슴에 묻지 말고 바람에 훨훨 날려보내는 거야. 새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너를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모두 용서하거라. 수빈을 보던 상옥은 가슴 한구석이 저렸다. 알았어. 내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아침 밥상이 들어왔다. 식전에 미염을 좀 먹었던 수빈은 죽을 곧잘 받아 넘겼다. 나 먼저 일어날게. 천천히 먹고 나와. 아침밥을 먹은 상옥은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다. 승윤아, 나 좀 일으켜줄래? 네, 엄마. 마루로 수빈을 부축에서 나오며 승윤은 마당의 휠체어에 수빈을 앉혔다. 엄마,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당장은 함께 갈 수 없어요. 용서하세요. 엄마, 대신 승윤이가 엄마랑 같이 갈 거예요. 용서는 무슨 용서? 처음부터 너랑 갈 생각 못했어. 널 데려가면 이 살림은 누가 하니? 내 걱정 말고 동생들 잘 챙기고 있어. 나는 아저씨가 알아서 잘해줄 거야. 다들 다녀와서 보자. 곧 올게. 엄마, 승윤을 데려가세요. 며칠 뒤에 저도 엄마한테 갈게요. 그때까지만 흑흑. 혜성아,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니? 어제도 그러더니. 아니에요. 일은 무슨.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어요. 남아서 정리할 게 좀 있어요. 혜성아,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난 널 믿어. 넌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너하기 달렸어. 알지? 너만 믿고 다녀올게. 그리고 승윤아, 너 엄마 따라간다고 했니? 그럴 거 없어.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 있어야 해. 사람마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야.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지금 엄마의 자리를 찾아가는 길이야. 아니에요, 엄마. 저도 엄마 모시고 가게 허락해 주세요. 학교는 휴가를 냈어요. 안 돼. 아저씨가 좀 힘이 드시겠지만 이해하실 거야. 휴가 반납하고 출근해.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엄마도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어. 엄마 때문에 내 자리 못 지키면 그게 어디 될 일이니? 엄마랑 같이 갈게요. 너 자꾸 엄마 힘들게 할 거니? 어서 학교에 가봐, 어서. 엄마. 엄마, 승윤이가 저렇게 애원하는데 데리고 가세요.
너희들 정 그러면 엄마 아무데도 안 갈 거야. 그래도 좋아? 엄마, 제발. 그럼 엄마 전 학교에 갈게요. 대신 제 아내라도 함께 데려가세요. 수빈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엄마, 저희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예, 아가, 일 좀 올래? 네, 어머니. 며느리가 휠체어 앞에 다가섰다. 손 좀 이리 줘봐. 며느리가 두 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수빈은 며느리의 손을 맞잡았다. 아가, 내 고생이 많지? 하지만 어떡하니? 내가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 집의 살림이 만만치 않을 거야. 처음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라. 부탁한다. 어머니, 제가 따라갈게요. 아니, 너는 여기 남아서 내 자리를 지켜야 해. 내가 여기 없으면 난 아무데도 못 떠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누가 뭐라 해도 지금부터 내 자리는 여기 이 자리야. 이 시어미처럼 살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리를 지켜야 해. 가슴에 묻지도 말고 두 발로 분명하게 딛고 견뎌야 해. 알았지? 할 수 있지? 네. 널 믿어마. 수빈은 며느리의 손을 힘껏 한번 쥐었다가 놓았다. 승윤아, 휠체어 좀 아저씨한테 밀어다 줄래? 엄마, 아직도 내 뜻을 모르겠니? 나는 지금 내 자리를 찾아가는 길이야. 엄마가 엄마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자식들 들어 자식들의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어? 그럴 수는 없어. 너희들은 너희들 자리에 있어야 해. 너희들이 자리를 못 잡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꼴 내게 보이고 싶어서들 그러니? 너희들이 잘 있어야 나도 내 자리를 이제나마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거야. 제발 내가 하자는 대로들 해. 평소에도 한번 아니다 하면 그 뜻을 아무도 못 긁는 줄 아는 아이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매달리지 못했다. 아저씨가 너무 오래 기다리시겠다. 그만 나가자. 네. 승윤은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가게 앞 승합차로 다가섰다. 엄마, 여기 일 마치고 곧 따라갈게요. 혜정이 차에 오르는 어머니의 옆에 바짝 다가서며 울먹였다. 아침해가 훤했다. 새벽에 좀 춥던 공기는 여태껏 쌀쌀했지만 햇살은 밝고 따뜻했다. 수빈이 중환자만 아니라면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였다. 지금 가세요? 대문 밖에서 기다리던 이웃 사람들이 차로 다가섰다. 날이 추운데 괜찮아요? 몸 조심해서 다녀와요. 건강해져서 꼭 돌아오세요. 그 사이 병원에도 자주 문병을 왔던 이웃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환자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고 또 이번 여행에서 환자가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결같이 무사히 돌아오라고들 인사했다. 추운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서 들어들 가세요. 전 괜찮아요.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제가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 좀 챙겨봐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골목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수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했다. 문 닫을게. 공기가 차가워. 상욱은 천천히 승합차 차창의 유리문을 닫았다. 환자에게 추운 날씨도 날씨였지만 더 시간을 끌면 아무래도 골목길이 눈물의 바다로 변할 것만 같았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아줌마 잘 다녀오세요. 얘들아, 다녀올게. 엄마, 꼭 돌아오세요. 건강하게 돌아오셔야 해요. 상옥은 골목길에 승윤이 내외와 혜정이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세워두고 승합차의 속도를 천천히 높였다. 차는 이내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운전석 옆에 앉은 수빈은 차창 밖에서 스쳐가는 골목길을 무심히 내다보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지나치는 지난 시간을 내다보는 듯 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골목에 구멍 가게를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렸던 가난한 세월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골목길에서 종종거리며 새벽에 창을 보러 어두운 길을 나섰고 손님들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느라 무더니도 분주하게 살았다. 상옥은 문득 기적이 정말 있을까 싶었다. 기적이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수빈이 다시 이 골목에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지난 날의 고단한 세월 속에서 정든 길을 무심히 바라보던 수빈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차는 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서울로 향했다. 수빈아, 괜찮니? 어디 불편한 데 없어? 네, 저는 좋아요. 불편하면 말해. 어제부터 계속 차를 타고 있잖아. 아프면 참지 말고 알려줘. 병원에서 진통제도 받아왔어. 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수빈아, 지금 어딜 가는지 알지? 지금 가는 곳들이 좋았던 일만 있던 것이 아니잖아. 알고 있지? 예. 흥분하면 안 돼. 힘들더라도 기뻤던 기억만 생각해. 가슴 아프고 속상했던 추억들은 가슴에 담아두지 마. 그냥 흘러버려. 오빠, 아무 말씀 마세요. 그냥 저를 태워다만 줘요. 내가 방해했니? 알았어. 하지만 어딜 가든 내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구나. 뜻대로 잘 안 되겠지만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우리 어디부터 갈까? 집에 먼저 가보고 싶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이요. 현식 오빠와 함께 살던 그 집부터 보고 싶어요. 그 집 아직 있을까요? 글쎄, 예전에 가보았을 땐 그대로였어. 한 20년 전쯤에 가보았거든. 최근에는 통 못 가보았어. 저는 22살에 그 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32년이나 지났나 보아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니? 갈 일이 없었어요. 그럴 짬도 없었고요. 그렇겠지. 세월 참 많이 흘렀지. 차는 올림픽 대로를 빠져나와 제3 한강교를 건너 약수동으로 접어들었다. 장충동 고개를 넘으면 이번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였다. 한 소녀가 살던 동네를 향해 차는 고갯길을 넘었다. 고갯길을 넘어가는 창밖을 내다보며 수빈은 감개가 무량한지 차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꾸 두리번거렸다. 오빠, 여기 맞아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 벌써 32년이나 지났어. 우리 집 찾아갈 수 있겠어요? 나도 가물가물해. 전에 있던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집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차에서 몇 번씩 내려 아슬한 기억을 더듬어야 했다. 어디가 어딘지 헷갈렸다. 생각하다 못해 복덕방에 들렀다. 그러나 집 주소를 대고 가까스로 찾아낸 집터에는 기억의 한옥이 보이지 않았다. 사춘기의 한 소녀가 꿈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던 디귿자형 한옥은 이미 흘렸고 흔적조차 없었다. 소녀의 집이 사라진 그 집터에는 3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서 있었다. 99칸 고대 광실은 아니었지만 한 소녀가 꽃다운 꿈을 꾸며 사랑의 눈을 뜨던 그 집은 이제 세상의 어디에도 없었다.
시골뜨기 한 소년이 첫사랑을 만났던 기쁜 추억의 자리도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상옥과 수빈이 처음 만났던 집 앞마당의 작은 꽃밭도 꽃밭 옆 수도가도 자취가 없었다. 상옥은 새로 지어진 집 담장 옆에 차를 세웠다. 첫사랑의 그 아름답고 순수했던 기쁨을 전생의 업으로 가슴에 안고 살아온 두 사람은 사라진 꽃밭과 마당과 집을 떠올리며 우두커니 서 있어야 했다. 집이 없어졌구나. 상옥은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수빈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냈다. 섭섭하지만 어쩐 일? 저기 좀 봐요. 아주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래? 뭐가 좀 보이니? 뭐야? 수빈은 손을 들어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다.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큰 나무였다. 보세요, 오빠. 우리 집 대문 옆에 있는 그 감나무예요. 아빠와 현식 오빠가 심었던 나무예요. 내가 중학교 입학하던 그 해에 심었어요. 그래, 맞아. 저 나무가 그 나무야. 생각난다. 저 감나무가 있었어. 빨갛게 감이 익었지. 주렁주렁 달린 감이 보기가 좋았어. 참 많이도 열렸었는데. 감나무에서 꽃이 떨어지면 오빠는 꽃을 모아다가 실로 꿰어서 내게 목걸이를 만들어줬어요. 팔찌도 만들어주었어요. 그런 오빠가 난 좋았어요. 수빈은 월남전에서 전사한 오빠 현식을 떠올렸다. 오빤, 오빠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수빈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다. 내 오빠는 내 좋은 친구였어. 좋은 친구이자 이해심 많은 처남이었던 현식을 떠올리던 상옥의 눈앞이 침침했다. 가슴이 저릿했다. 그 친구가 지금껏 살아있으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동생을 지금 이렇게 되도록 놓아두었을까 싶었다. 서로 의지하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했다. 인정이 많던 그 친구의 여동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어리 있는 친구였어. 늘 남에게 배려할 줄 알았지. 상옥은 지금 그 친구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깝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목이 콱 메었다. 그만 가자. 잠깐만 더 있어요. 오빠, 저 감나무도 이젠 고목이 다 되었나 봐요. 저렇게 늙은 나무는 사람들이 곧 베어버리겠죠? 이미 사라진 집과 그 집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늙은 감나무를 바라보며 한 시간 남짓 떠나지 못하던 두 사람은 다음 목적지로 출발했다. 우리 살림집 생각나요? 찾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렴. 자기 색시와 처음 살던 집도 못 찾겠니?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어.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저 좀 쉬고 싶어요. 피곤할 텐데 한숨 잘래? 네. 상옥은 운전석 옆에 앉아있던 수빈을 뒷자리의 침대로 옮겨서 뉘었다. 잠깐 눈 붙이고 있어. 상옥은 자신할 수 있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그 집 가는 길만은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그 동네의 세탁소, 문방구, 구멍 가게들까지 환히 떠올랐다. 그러나 이상했다. 두 사람이 새 출발을 했던 그 집은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듯 보이지 않았다. 그 집을 찾던 상옥은 누군가 두 사람을 너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 집을 일부러 철거라도 한 듯 했다. 그 집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추억이 어린 그 동네까지 한꺼번에 드러낸 것만 같았다.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찾을 길이 없었다. 벌써 다 왔어요? 그래.
저 좀 일으켜 주세요. 아니, 그냥 누워 있어. 왜요? 아무것도 없어. 집도 동네도. 신혼 살림을 시작했던 집을 찾아갔을 때 그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상옥의 부축을 받고 침대에 앉은 수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동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여기서는 어디 가서 더 알아보지도 못하겠어. 아마 재개발을 했나 봐. 너무 많이 변했어. 정말 그러네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동네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다. 차를 돌려 나오며 수빈이 다녔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운동장을 돌려보았다. 그리고 나서 수빈이 다녔던 대학교로 가 학교 정문 앞에 차를 세웠다. 유수빈, 합격이야 합격. 수빈아, 합격을 축하한다. 지난 1966년 겨울 어느 날 여동생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며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현식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학교 앞 게시판을 보던 수빈은 상옥과 현식의 목에 번갈아 매달렸다. 수빈은 아무 말도 못하고 거저 오빠 오빠만을 외쳐댔다. 생각나니? 너 합격 발표하던 날. 네, 생각나요. 다 생각나요. 그날 정말 추웠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입시 준비하느라 고생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나 봐요. 내 오빠가 우리를 얼마나 골려먹었는지 생각나? 우린 밤을 나서마 입시 지옥을 헤맬 때였어. 내 오빠는 공부하는 우리 곁에서 보라한 듯이 태평하게 코를 골았잖아. 그 코고는 소리 한번 대단했지. 드르렁거리며 잠을 자는 봄이라니. 참 여러 가지로 우릴 약올렸지. 그런데 너는 한술 더 떴어. 공부는 뒷전이었잖아.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며 연습장에다 상옥 오빠 러버라고 쓰거나 상옥 오빠 내 거라고 가득 써놓았었지. 그것을 보며 희죽거리다 내 오빠한테 들켜서 치도곤을 당했잖아. 넌 대책 없는 학생이었어. 오빠도 만만치 않았어요. 나한테 처음 생맥주 먹인 거 생각나요? 입학 축하한다고. 그랬지. 그때 현식이와 했던 말도 생각나. 모두 길을 비켜라. 천하 여장군 유수빈이 대학에 합격했다. 우와, 길 비켜라. 고래고래 소리쳤지. 셋이 어깨 동무하고 생맥주 집에 파티하러 달려갔었지.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나 보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내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였어요. 그때는 그게 행복인지 몰랐지만.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볼래? 아니요, 그럴 거 없어요. 여기 조금만 더 있다가 그냥 가요. 그때 학교 친구들하고는 연락해 보았어?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 없어?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야 많지만 안 만날래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가슴 아파할 거예요. 친구들 기억에서 꿈 많고 행복한 모습으로 남아있고 싶어요. 그래도 꼭 보고 싶은 친구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친구가 있으면 말해봐. 내가 찾아서 만나게 해줄게. 벌써 30여 년이나 지났어요. 연락처도 모르고. 수빈은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래도 날 믿어봐. 난 사람을 찾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잖아. 이름만 알면 누구든 찾아줄게. 시간도 없잖아요. 시간도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에 상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학교 정문 앞에 잠깐 서 있으려니 합격의 기쁨 이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스쳤다. 상옥은 기억의 기쁜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수빈에게 모진 슬픔을 주었는지 따져보자 현기증이 났다.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한 여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지경은 안 되었을 듯 했다. 자신이 한 여자에게 그 큰 슬픔만 주지 않았어도 지금쯤 멀쩡하게 잘 살고 있을 사람이 아닌가 싶었다. 슬픔이 몸을 갉아먹지만 않았어도 살면서 보고 싶은 친구들과 마음대로 어울리며 살았을 사람이었다.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시설도 제대로 없는 시골집에 방치했다가 결국은 이런 기가 탁 막히는 현실을 자초하지 않았느냐는 자책감이 밀려들었다. 가슴을 치며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죽고 수빈을 살리고 싶었다. 그렇게라도 해야 여한이 안 남을 듯 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느 하나도 돌이킬 수 없었다. 아무리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자책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빠, 이제 그만 가요. 어, 그래, 가사. 그런데 다음은 어디로 갈까? 이천요. 지금? 손목 시계를 보니 오후 4시를 막 넘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늦었는데? 부평에서 일찌감치 출발했지만 장충동의 집이며 신혼살림하던 동네에서 길을 찾느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다. 겨울에는 짧았다. 곧 어두워질 거야. 어디 가서 쉬었다가 내일 가자. 이천 고향집은 벌써 오래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그곳을 찾아가 보아야 마땅한 숙소도 없을 텐데 지금 이 시간에 이천까지 가는 일은 무리인 듯 싶었다. 그렇게 하자. 오늘은 이대로 서울에서 쉬는 게 좋겠어. 첫날부터 너무 많이 움직였어. 날도 좋은데 지금 거기 가면 쉴 데도 없어. 이천에 집이 있잖아요. 혹시 팔았어요? 그 집 벌써 팔았어. 선사는 어떻겠어요? 사는 팔고 선영은 아직 있어. 지금 아무리 빨리 가도 이천에 도착하면 밤이야. 내일 가자. 그럼 그렇게 해요. 몸은 어때? 어디 아프지 않니? 아직은 괜찮아요. 병원으로 갈까? 싫어요. 병원에 안 가요. 그럼 어디로 가서 쉬지? 그래, 거기 가자.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거기가 어디예요? 가보면 알아. 어디예요? 말해주세요. 호텔. 호텔이요? 그래. 언젠가 너랑 둘이 갔던 그 호텔 말이야. 한강이 한눈에 내다보였잖아. 차는 빠르게 기억의 그 호텔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30여 년 전 어느 날 수빈이 아이를 사산했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하룻밤 투숙했던 호텔이었다. 호텔로 진입하는 차에서 수빈은 그때서야 기억의 그날이 떠올랐는지 시트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후 휠체어에 환자를 태우고 프론트로 갔다. 어서 오십시오. 방 있죠? 네. 객실에서 한강이 한눈에 내다보였으면 하는데요. 다행히 한강이 잘 보이는 방이 마침 남아있었다. 약부터 먹고 좀 쉬어. 방에 여장을 풀고 상욱은 약부터 챙겼다. 수빈은 병원을 떠나기 전에 의사에게 받았던 약을 먹고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창가 앞 의자에 앉았다. 의자 뒤에 서서 창밖을 보던 상욱은 30여 년 전 어느 날 이 호텔에 왔을 때의 일들이 떠올랐다. 다시 보는 창밖의 한강은 낯설기만 했다. 너무 많이 변해서 예전에 이곳에서 보았던 강과 전혀 다른 강이 흐르는 듯 보였다. 강가의 가로등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리는 자동차 불빛들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강의 물은
30년 연선에 보았던 그때처럼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다. 사랑한다 수빈아, 내 생명 이상으로 너를 사랑해. 사랑해 오빠, 오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지만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오빠를 사랑해. 그날 상옥의 가슴에 안았던 첫사랑의 불규칙했던 심장 소리가 다시금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래 알아.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원하고 사랑하는지 알고 말고 너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들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우리에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따른다 해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그날 그렇게 맹세하며 뜨겁게 포옹하던 그 순간이 방금 전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수빈아, 어떡하니? 여기서 우리 죽을 때 같이 죽자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가 방금 전의 일처럼 생생한데 어떡하니? 난 어떻게 해야 하니? 흐흐흐. 상옥은 수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흑흑. 환자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깨물며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오빠, 흑흑. 수빈이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오열했다. 오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오빠. 수빈은 통곡하는 상옥의 머리를 끌어당겨 가슴에 안았다. 포옹한 두 사람은 눈물을 펑펑 쏟을 뿐 목이 메어 창가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억장이 무너지게 얼마나 울었을까. 꽉 막혔던 가슴이 좀 터였다. 오빠, 어떡하지? 심하지는 않은데 통증이 오려나 봐. 진통제 좀 주세요. 뭐? 아파? 알았어. 그런데 빈속에 약 먹으면 안 좋아. 식사부터 해야 해. 괜찮아요. 약이나 빨리 주세요. 상옥은 퇴근하는 환자에게 약을 건네다가 후회했다. 의사가 그토록 당부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충격적인 말을 하지 말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삼가라고 했다. 환자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 못한 채 자신의 답답한 마음만 생각하며 눈물을 보이고 통곡까지 한 일이 환자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을까 싶었다. 가슴이 아팠다. 식사부터 하고 약을 먹어야 했어. 이제라도 뭘 좀 먹자. 아니요,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 잘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해. 내일도 떠나야 하잖아. 아뿔싸. 상옥은 내일도 떠나야 한다고 말해놓고는 또 후회를 했다. 떠나야 한다는 자기의 목소리에 놀라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무래도 혜성이나 승윤이와 동행했어야 환자를 더 잘 간호했겠다는 생각이 퍼뜩 스쳤다.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의 곁에 있었다면 자꾸 복받치는 감정을 절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상옥은 혜성이가 왜 갑자기 어머니를 따라 나서지 않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아침에 챙겨준 보온병을 떠올렸다. 보온병을 열었다. 낮에 먹고 남은 죽이 아직 따뜻했다. 아이들의 정성이야. 좀 먹어둬. 먹고 싶지 않다고 자꾸 고개를 젓는 환자에게 죽을 몇 숟가락 떠서 먹였다. 몸이 내키지 않는 것을 먹은 탓이었을까. 몇 숟가락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끝에 구토 증세를 보였다. 더 이상 죽을 떠서 먹일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좀 쉬고 있어. 저는 괜찮아요. 어디 가서 식사나 하고 오세요. 낮에 죽을 한 그릇 먹고 아무것도 못 먹은 환자에게 혹시 통증이라도 오면 견뎌내지 못할 듯 보였다. 영양 부족 때문에 탈진하면
어떤 일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었다. 호텔을 빠져나간 상욱은 호텔에서 가까운 개인 병원을 찾아갔다. 상욱은 그곳 의사와 상담한 후 영양제 주사라도 맞춰야 할 것 같다. 간호사와 함께 호텔 객실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간호사가 링거액을 주사하는 동안 식당에 가서 좀 늦은 식사를 했다. 입맛이 전혀 돌지 않았지만 내일을 위해 든든하게 먹었다. 보호자라도 멀쩡해야 환자를 좀 더 잘 돌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오빠, 이것 좀 빼주세요. 호텔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객실로 돌아왔을 때 링거액은 거의 다 들어갔다. 조금 남았는데 팔이 자꾸 저려와요. 그리고 씻고도 싶고요. 상욱은 주사 바늘을 뽑았다. 목욕은 할 수 없잖아. 물수건으로 닦으면 돼요. 알았어, 내가 닦아줄게. 욕실에서 뜨거운 물수건을 만들어 왔다. 손 내밀어 봐. 왼손에 환자의 손을 한쪽씩 잡고 오른손에 든 물수건으로 손등과 손금을 천천히 훔쳐냈다. 흉한 꼴 보이기 싫다고 자꾸 거절했지만 달래고 또 달래서 가까스로 윗옷을 벗겼다. 윗옷을 벗은 첫사랑의 여자를 보자 눈앞이 핑 하고 어지러웠다. 아, 아찔했다. 절망의 한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왔다. 아,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보였다. 눈부시던 첫사랑의 그 상아빛 몸은 온데간데 없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슴만 쭈글쭈글 남은 환자의 참혹한 몸이 나타났다. 가슴 벅차던 결혼 첫날 밤의 그 풍만한 유방도 보이지 않았다. 폐허의 땅에 이빨 빠진 사근 파리를 엎어놓은 듯 밋밋한 담벼락이 만져졌다. 병원과 여행길에서 휠체어에 옮겨 태울 때마다 몸이 너무 가벼워졌다고 짐작은 했었다. 지금 눈앞에 나타난 여자의 몸에는 살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만져지지 않았다. 앙상한 뼈 위에 물기 없는 나무 껍질을 덮어놓은 거칠한 형상이었다. 수빈은 자기의 벗은 윗몸을 보며 쩔쩔매는 상욱의 눈길을 피했다. 그러게 뭐라 했어요. 제가 혼자 닦겠다고 했잖아요. 슬픔에 갉아먹힌 자기의 몸이 이제 허수아비처럼 참혹해진 사실보다 볼품없이 꺼져버린 몸을 기어이 보이고야 말아 속상하고 또 부끄러운 눈치였다. 자꾸 눈길을 피하더니 이내 두 눈을 꼭 감고 마는 환자를 침대에 천천히 누였다. 따뜻하고 깨끗한 물수건으로 좁다란 어깨를 닦았다. 메마른 등을 닦고 또 조심스럽게 가슴을 훔쳐냈다.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너는 나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 그게 아니야. 이제 알겠어. 내가 널 방치했던 거야. 그때 너를 그 집에 두고 내가 떠나지만 않았어도 너는 떠나지 않았겠지. 슬프지도 않았겠지. 슬프지 않았으면 아프지도 않았을 거야. 다 내 탓이야.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내가 아픈지 모르겠어. 할 수만 있으면 돌이키고 싶어. 아니, 할 수만 있으면 내 대신 내가 아프면 좋겠어. 내가 나빴어. 미안해. 오빠, 아직 멀었어요? 나 자꾸 졸려요. 그래? 그럼 자, 다 했어. 손을 멈추고 가방에서 새 옷을 꺼내 입혔다. 이불을 덮었다. 고마워요. 저 먼저 잘게요. 그래, 잘 자. 아침에 길을 떠나면서부터 줄곧 걱정했던 통증은 아직 없었다. 다행이었다. 상욱은 이내 잠든 첫사랑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던 침대에서 몇 걸음 물러나와 창가에 서서 창밖에 흘러가는 한강을 멀리 내다보았다.
만찬, 천사의 궁전. 집을 떠나온 첫날 밤, 호텔에서 소비는 한 번도 잠이 깨지 않았다. 이른 아침부터 출발해 장충동 예태와 신접살림을 하던 동네와 다니던 학교를 둘러보며 몸이 고단했던 때문이었을까. 초저녁에 잠자리에 든 이후 줄곧 숙면을 취했다. 상욱은 새벽에 혹시 극한의 통증이 다시 또 올까봐 걱정했지만 고맙게도 무사했다. 어두운 창가에 앉아 새벽까지 환자의 잠자리를 지켜보던 상욱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희망이 다시금 눈을 떴다. 신라 같은 희망이 가슴을 설레게 했다.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짐작도 들었다. 날이 밝을 무렵에야 의자에 앉은 그대로 상욱은 잠깐 눈을 붙였던가 보다.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둑어둑했다. 침대를 보았다. 환자는 여태 눈을 뜨지 않고 있었다. 후유. 밤새 안녕한 수빈의 얼굴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발소리를 조심하며 객실을 빠져나가 호텔 식당으로 내려갔다. 주방장을 만났다. 밥을 못 먹는 환자가 있다며 전복죽을 부탁했다. 난처해 하는 주방장에게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다. 알겠습니다, 손님. 잠시 후 상욱은 전복죽을 들고 객실로 돌아왔다. 그 사이 수빈은 잠에서 깨어나 혼자 몸을 씻고 가벼운 화상까지 끝내고 있었다. 도와주고 싶었는데 혼자 했어? 힘들지 않았어? 네. 다음부터는 혼자 하지 마. 그러다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아침 일찍 어디 다녀오세요? 식사 준비했어. 전복죽이야. 그런 걸 어디서? 왜 거짓말 같아?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 자, 이것 좀 봐. 전복을 넣고 정성껏 끓인 진짜 죽이야. 마음만 먹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자, 먹어봐. 이 호텔 주방장이 직접 끓인 죽이야. 맛이 괜찮을 거야. 오빠는? 죽 끓이는 동안 식당에서 먹었어. 미안해요, 오빠. 우리 앞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말자. 그래도 미안한데 어떡해? 그건 그렇고 기분은 좀 어때? 좋아요. 통증도 없고. 그래? 참 이상해요. 통증이 전혀 없어요. 통증 없는 게 이상해? 내 병은 내가 알아. 내 병의 원인은 슬픔이야. 슬픔이요? 그래, 슬픔이야. 병원에서 슬픔을 치료할 수야 없지? 처음부터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내 생각이 옳았어. 병원에 가기보다는 슬픔의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했거든. 슬픔의 원인을 치유하면 너는 건강해질 수 있어.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어. 의사도 그랬잖아. 너도 들었지? 모든 병은 마음에 달렸다고 했어.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으면 51%는 치료될 확률이 있다고 했잖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어. 기적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야. 기적은 만드는 거야. 슬픔의 원인을 찾아내어 그걸 제거해야 해. 나는 내 슬픔의 원인을 알아. 갑자기 열변을 토하는 상욱을 보던 수빈의 눈이 잠깐 빛나면서 웃었다. 지난 3개월 사이에 처음 보는 미소였다. 너무 늦었어요. 아무튼 죽은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내가 도울게. 상욱은 수빈의 마음을 달래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오직 기적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더 기대할 것이 없는 지금의 상황이 답답했다.
차라리 병원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었다.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도 받고 화학요법도 병행해서 시도했을 텐데 괜한 고집을 부려 병원을 빠져나오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다. 병원 바깥에서는 최소한의 치료마저 불가능했다. 기적을 기다리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무엇이 없었다. 의사의 치료나 상담도 못 받으면서 그때그때 진통제만 복용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진통제 때문에 극한의 통증이 엷어졌을지 몰라도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해서 몸이 소화지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병이 악화되고 있었다. 생명이 그만큼 단축되고 있었다. 굳이 병원에 있기 싫다는 환자의 뜻에 따라 병원을 빠져나왔지만 환자를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가슴만 미어졌다. 수빈아, 오늘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갈래?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펄펄 뛸 줄 알았던 수빈은 뜻밖에도 대답이 없었다. 병원에 꼭 가야 해요? 잠깐인데 뭐 어때? 가보자. 의사를 만나보고 상황을 체크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해. 알았어요. 병원에서 수빈은 3일에 한 번씩 혈액투석을 해오던 환자였다. 혈액투석 기계와 인공신장기를 이용하여 혈액 속의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했다. 혈액투석은 중요한 일이었다. 수빈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혈액투석을 못 받았으면 수빈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오늘은 병원을 떠나온 지 3일째였고 혈액투석을 받아야 했다. 병원에 있을 때에는 담당 의사가 알아서 치료 과정을 챙겼지만 병원 밖에서는 의사를 대신해서 상호기 환자의 스케줄을 챙겨야 했다. 수빈은 호텔 주방장이 특별히 만든 전복죽을 거뜬히 비우고 상옥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혈액투석을 위해 병원의 투석실로 들어갔다. 환자가 혈액투석을 하는 동안 상옥은 담당 의사를 만났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유수빈 씨는 좀 어떠세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통증도 없고 기분도 좋아 보여요. 표정이 많이 밝아졌거든요. 좀 더 일찍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싶어서요. 병원에 있는 것보다 컨디션이 좋아요. 며칠 큰 통증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뻐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진통제 때문에 아픔을 못 느낄 뿐이에요. 좋은 징후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의사의 소견으로는 아직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진통제는 병원에서도 복용했잖아요. 물론 그랬지요. 지금 진통이 없는 것은 일시적인 심리 현상으로 환자의 통증이 좀 감소한 정도라고 생각해요. 언제 어떻게 위급한 상황으로 돌변할지 알 수 없어요. 환자의 현재 상태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은 폭풍 전야예요. 여행하는 동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능한 빨리 여행 끝내고 병원으로 돌아오세요. 아니, 저의 소견이지만 지금 당장 여행을 취소해야 해요. 명심할게요.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수빈은 투석실에 들어간 지 3시간 만에 복도로 나왔다. 무려 3시간의 투석 치료는 사람을 몹시 지치게 했던지 얼굴색이 창백했다. 회복실로 가자. 수빈은 투석실에서 많이 긴장하고 힘이 들었던지 회복실에 눕자마자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상욱은 환자가 잠에서 깨어나면 곧바로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회복실 밖 복도로 나왔다. 지금 당장 여행을 취소해야 해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데 담당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의사의 말은
그저 어리석인 경고나 인사가 아닌 듯 싶었다.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토록 병약한 환자와 함께 여행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물론 환자의 절대적인 희망사항이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번 여행이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다.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환자가 깨어나면 다시 한번 언언을 해보고 일정을 조정해야 좋겠다고 생각했다. 유수빈 씨 보호자분은 회복실로 가십시오. 상옥을 찾는 안내방송이었다. 수빈이 회복실로 들어간 지 2시간이 넘은 오후 1시였다. 서둘러 회복실에 달려갔다. 잠에서 깨어난 수빈은 상옥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 예, 그만 나가요. 잠깐만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생각해 보았는데 이번 여행은 아무래도 미뤄야 하겠어. 무리야. 조금 더 병원에 입원했다가 겨울 지나면 떠나자. 날이 점점 더 추워지고 있잖아. 봄에 떠나자. 날이 풀리고 따뜻할 때 그때 나가자. 난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지만 이번 여행은 아니야. 여러 가지로 무리야. 제가 부담스러워요? 짐스러워요? 뭐?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해.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저는 여행을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제 몸이 꼼짝도 못할 정도라면 그땐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아직은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게 해주세요. 병원에서 꿈을 그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정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집에 데려다 주세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수빈은 이내 머리를 떨구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니? 그런 게 아니잖아. 난 다만. 상옥은 억울했다. 단 한순간도 첫사랑을 짐스럽다거나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을 잃은 슬픔 때문에 몸이 망가진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고민 끝에 강권한 말인데 자기의 애틋한 마음을 몰라주는 첫사랑이 너무 야속했다. 오빠 부탁이에요. 처음에 계획한 그대로 해요. 내 병은 내가 알아요. 오빠도 그랬잖아요. 내 병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요. 가다가 길에서 죽어도 좋아요. 제 마음을 아직도 모르세요? 난 오빠와 함께 있다가 죽고 싶을 뿐이에요. 이런 병원만 아니면 아무래도 좋아요. 죽기는 누가 죽는다고 그래? 넌 살아야 해. 아니, 살 수 있어. 그래요? 하지만 의사도 알고 아이들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눈물이 철철 흐르는 얼굴로 수빈은 상옥을 바라다 보았다. 그러나 울고 있는 얼굴은 결코 슬픈 얼굴이 아니었다. 뜻밖에도 눈물 속에서 어떤 기쁨 같은 것이 샘솟듯 묻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평화롭고 또 간절한 무엇이 담겨있는 눈물이었다. 눈물이 철철 흐르는 눈은 이제 죽음도 슬프지 않다고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다. 죽음을 초월한 그 무엇이 보이는 듯 했다. 비장함과 애절함이 가득했다. 그래, 그렇다면 가자. 상옥은 수빈을 안아 휠체어에 앉혔다. 회복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던 상옥은 복도 한쪽 모퉁이의 항암 진료실을 보았다. 수빈이 매번 드나돌던 문을 열고 누군가 항암 진료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환자복을 입고 의사와 간호사를 뒤따라 문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무심코 보던 상옥은 그만 우뚝 멈추어 섰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낯익은 모습이었다. 아니, 혜정이와 너무 닮아 보였다. 하마터면 항암 진료실의 닫힌 문에 대고
혜정아 라고 큰 소리로 부를 뻔했다. 왜 그러세요? 수빈한 휠체어가 갑자기 멈추더니 한동안 움직이지 않자 상욱에게 물었다. 아, 아니야, 아무것도. 상욱은 휠체어를 다시 밀며 천천히 복도를 빠져나갔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지하 주차장에서 차 가져올게. 상욱은 휠체어를 병동 복도 끝에 세워두고 주차장으로 향하다가 좀 전에 지나쳤던 항암치료실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문 앞에 환자의 이름이 있었다. 민혜정, 여자, 30세. 명패를 보던 상욱은 숨이 탁 막히는 듯 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 애가 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저만치 복도 끝에서 수빈을 태운 휠체어가 보였다. 혜정이가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고 수빈에게 전할 수도 없었다. 알릴 때 알리더라도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알려야 할 듯 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여기서 꿈을 그리면서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빈에게 이상한 눈치만 줄 것이 뻔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항암치료실 앞 복도에서 쩔쩔매던 상욱은 주차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병원을 나선 차는 이천을 향하여 달렸다. 중부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동부고속도로에 접어들어 10분쯤 계속 가면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이었다. 오랜 시간 기억에서 접어두었던 고향의 풍경들이 눈앞에 자꾸 어른거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의 탓일까? 굳이 오지 않다가 모처럼 찾아온 고향의 하늘과 산과들이 문득 포근하게 느껴졌다. 아니, 감개가 무량했다. 수빈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가면 돼. 본의 아니게 첫사랑을 떠나보냈던 바로 그곳이 바로 여기 아닌가. 첫사랑의 고운 사람을 붙잡아 죽이는커녕 일부러 내쫓아서 아주 멀리 잠적하게 했던 고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저리가 처지던 시간을 넘어 사랑을 잃고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던 그 땅으로 첫사랑의 그 사람과 나란히 이렇게 다시 오게 될 줄 누가 알았으랴. 고향을 등진 이후 30여 년 만에 두 사람은 지금 두 사람의 슬픔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오빠, 오빠는 얼마 만에 고향에 오는 거예요? 글쎄, 한 30년 되나? 고향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고향이 그립지 않은 사람도 있겠나? 마음이야 항상 고향에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되든. 고향에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았지. 그 많던 친구들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보고 싶었고 내가 태어나서 자라던 집에도 가끔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않았어. 왜요? 겁이 났거든. 겁이 나요? 그래. 집에 오면 수빈이 내가 보고 싶어질 것 같았어. 미치도록. 못 견디게 내가 보고 싶을까 봐 겁났어. 그래서 고향에 오지 않았어. 수빈아, 너도 그때 여길 떠나고 처음 오는 길이지? 아니에요, 오빠. 그때 오빠 울산에 다녀간 뒤에 한 번 왔었어요. 아, 그래, 맞아. 내가 한 번 다녀갔다는 소식은 너를 좋아했었던 최선조에게 들었어. 난 내가 왜 여길 오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내 고향이 그리울 이유가 없잖아. 뭐 볼 게 있다고 여길 오자고 했니?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아픈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잖아. 안 그래? 왜 여길 오자고 했어? 아무 말씀 말고 그냥 가주세요.
또 묻지 못한 채 운전을 하고 있으려니 고향 마을의 옛 풍경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상옥이 경기도 이천의 고향에서 살았던 무렵 여주에서 수원까지 왕래하는 앙증맞은 증기기관차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한 시간에 한 번씩 마을 앞으로 오갔다. 닷새에 한 번씩 오일장이 서는 마을에서 사람들은 한여름의 마을 앞들에 가로지르는 맑은 물에 피라미 마자 꺽지 눈치들을 잡아다가 동네 느티나무 아래서 포식을 했다. 한겨울에는 개울에 얼음이 얼면 커다란 해머로 바위를 내리쳐서 물고기들을 기절시켰다. 기절한 고기들을 잡아다가 마을 사랑방에 모여 매운탕을 끓여 먹었다. 사람들은 소박하고 낭만이 있었다. 인심도 좋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다. 첫사랑과 나란히 돌아온 고향은 어디서도 소박함과 낭만이 보이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돈 냄새만 묻어났다. 여기저기 즐비한 상가와 유흥업소와 러브호텔이 옛날의 후덕하던 정취를 몰아내고 있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던가. 기억의 정겨운 풍경은 사라지고 삭막한 도시로 변해 있었다. 친구들도 보이지 않았다. 한마을에 살던 고향 사람들도 눈에 띄지 않았다. 다정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궁금했다. 이럴 수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 여긴 내가 살던 고향이 아니야. 내가 그리워했던 그 동네는 없어. 사람들도 다들 멀리 떠났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모두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어디로 갔을까? 누구 아는 사람 없을까? 그 아름다운 마을의 그 다정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오빠, 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디로 가? 옛날 집 그대로 있을까요? 한번 가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옛집으로 들어가는 길로 차를 몰았다. 3미터의 마당이 제법 높고 정원도 잘 갖고 놓은 전통 한옥이 상옥의 고향집이었다. 옛집을 떠올리며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랐다. 상옥은 산밑에 다다랐어야 자기가 얼마나 무모한 생각을 했는지 곧 깨달았다. 혹시라도 했지만 산밑의 한약방 집은 온데간데 흔적조차 없었다. 현대식 3층짜리 목조주택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어디에도 추억의 흔적은 없었다. 마음이 아팠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30여년 만에 되찾아 옛집에 돌아왔는데 옛집은 사라진 뒤였다. 아쉬웠다. 차라리 오지 않은 것보다 못하구나. 여길 오지 않았으면 기억 속에서라도 있었을 동네도 우리 집도 이젠 다 사라졌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어. 너랑 내가 살던 동네도 없고 집도 없어. 우리가 즐겁게 살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조차 모두 사라졌어. 오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고향만 변한 게 아니에요. 오빠도 변했고 나도 변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오빠는 그때 여기서 살던 그 오빠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나도 그때 여기서 오빠와 살던 내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기서 살던 오빠는 내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오빠는 내 남편이 아니잖아요. 나도 그렇고요. 수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서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만하고 가사. 다음은 어디로 갈까? 선영이에요. 선영? 네. 거긴 왜?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가야죠. 그럼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요? 뜻밖이었다. 며느리를 그렇게 학대하던 끝에 자신을 문 밖으로 내친 사람들이 아닌가. 그때 그렇게 쫓겨난 슬픔 때문에 죽을 병까지 얻은 사람이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의 무덤에 절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상옥은 어른들께 인사라도 하고 가야 한다는 수빈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니? 당연히 인사드려야 해요. 고향의 집터 앞에 멎었던 차는 3층짜리 목조주택을 끼고 돌아 선산으로 향했다. 옛날 같았으면 동네에 차를 세우고 선산에는 걸어서 올라가야 했지만 언제부터인지 그 좁았던 길의 폭이 넓혀져 있었다. 차를 타고 곧바로 선산의 선영 앞에 도착했다. 나 혼자 다녀올게. 차에서 내리지 말고 기다려. 오빠, 힘들어도 나 좀 데리고 올라가 주세요. 가보고 싶어? 예. 그럼 내 등에 업혀. 아니에요. 좀 부축해주면 그럴 수 있어요. 안 돼. 산길이라 위험해. 수빈은 상욱의 등에 업혔다. 상욱은 산길을 오르며 수빈의 체중이 하루가 다르게 가벼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몸으로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다시 사랑하지 않으리.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상옥은 아버지 무덤 앞에서 수빈을 내렸다. 남양한 양지바른 자리였다. 잘 자란 풀 위에 잠깐 앉아있으려니 아늑하고 편안했다. 아버지, 저 상옥이에요. 수빈이도 함께 왔어요. 상옥은 큰절을 올렸다. 집안 정손으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한 세상을 살았던 어른이었다. 하나의 원칙을 지키느라 여러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나중에는 그 원칙이 얼마나 허무한 고집에 불과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던 어른이었다. 그러나 천륜이었다.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오빠, 절 좀 부축해 주세요. 절을 마치고 상옥이 수빈을 돌아보았을 때 수빈은 도움을 청했다. 그래, 알았어. 그만 내려가자. 아니요, 내려가려는 게 아니에요. 오빠, 절 천사의 궁전에 데려다 주세요. 천사의 궁전 기억하지요? 나 지금 천사의 궁전에 가보고 싶어요. 상옥은 수빈에게서 천사의 궁전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듣는 순간 쇠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듯 했다. 아, 그랬구나. 수빈은 천사의 궁전을 잊지 않고 있었다. 벌써 30여 년 전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가슴 아팠던 기억을 가슴에 담고 살았던 수빈은 어쩌면 천사의 궁전에 가고 싶어 이번 여행을 그토록 재촉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수빈이 굳이 이곳 상옥의 고향에 오고 싶어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상옥은 이제서야 깨달았다. 수빈은 지금 천사를 찾아온 길이었다. 이름도 미처 지어보지 못해서 천사라고 명명했던 그 아이. 세상에 나와서 눈 한번 떠보지도 못했던 그 아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한번 못하고 왔던 길을 그냥 돌아갔던 아이. 세상의 공기를 단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한 채 여러 사람의 가슴에 큰 못을 박았던 그 아이. 수빈은 가슴 깊이 묻어둔 천사에게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상옥을 부르고 있었다. 상옥은 수빈이 그 천사를 못 잊어 이번 여행을 그토록 재촉했는가 싶어지자 눈앞이 침침했다. 그게 언제 일인데 아직도 있을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야.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데려다 주세요. 하도 오래선 일이라 못 찾을 거야. 나무가 우거져서 길도 없잖아.
근처까지만이라도 데려다 주세요. 전 찾을 수 있어요. 자꾸 눈앞이 침침했다. 이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천사의 궁전을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못 찾을 것도 없었다. 어릴 때부터 오르내리며 뛰고 놀았던 산이었다. 다만 할 수만 있다면 수빈을 그곳에 데려가고 싶지 않았다. 나무들이 얽히고 썰킨 산을 헤치고 들어갈 자신이 없었다. 게다가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뀐 시간을 넘어 그곳에 찾아간들 무엇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가슴만 아프지 않을까 싶었다. 오빠, 저 혼자라도 찾아놨어야 속이 후련하겠어요? 상욱은 수빈의 마음을 막지 못했다. 그래, 가보자 그럼. 천사의 궁전은 상욱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천사의 궁전으로 가는 길을 너무도 정확하게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의 궁전을 세웠던 자리에서 천사의 궁전은 보이지 않았다. 나무들이 우거지고 사풀이 얽히고 썰킨 자리를 손으로 더듬어 보았다. 흙이 밋밋했다. 시간의 풍화작용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손바닥으로 더듬더듬 궁전을 찾던 상욱은 거의 다 허물어지고 형체만 남은 돌탑을 발견했다. 그때 쌓아 올렸던 작은 돌탑은 귀퉁이가 허물어져 있었다. 탑이 무너지면서 흐트러진 잡석들로 보아 그곳이 천사의 궁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상욱은 못 본 척 계속 딴전을 부렸다. 제발 수빈이 그 자리를 못 찾은 채 산을 내려가기를 바랐다. 사라진 천사의 궁전을 보고 충격이라도 받으면 좋지 않을 듯 싶었기 때문이다. 오빠, 저기에요. 돌탑이 그대로 있어요. 어? 여기가 틀림없어요. 오빠하고 쌓았던 돌탑이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천사의 궁전이야. 천사야. 돌탑 위에 엎드린 수빈은 통곡했다. 피 같은 진한 눈물을 흘렸다. 슬픔의 씨앗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돌탑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기억들이 한 가지씩 떠오르는지 울고 또 울었다. 처음에 돌탑을 쌓던 그때도 수빈은 울고 또 울었다. 동트는 새벽마다 아기의 무덤을 찾아 산에 들었다. 아침 이슬이 채 마르지도 않은 들꽃을 한아름 꺾어다 무덤 위에 꽂아두고 해가 저물어 어두워질 때까지 울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얘기하듯 속삭이고 동요도 불러주었다. 곁에서 보다 못한 상욱이 그런 산모들어 그만하고 내려가자고 사정하면 아기가 사다 깨면 산속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느냐고, 배가 고파 울면 어떻게 하느냐고, 엄마는 아기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사코 산을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던 수빈이었다. 오빠,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루도 여기를 잊지 못했어요. 사실은 나요, 여기 오고 싶어서 병이 난 거예요. 이젠 됐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한때는 잊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잊어야 산다고 노력도 해보았는데 잊으려고 하면 잊으려고 할수록 더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천사의 얼굴도 못 보았지만 천사의 궁전을 생각하면 그때마다 오빠의 얼굴이 보였어요. 오빠의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다가도 천사의 궁전을 떠올리면 또렷하게 눈앞에 보였어요. 이제 나는 천사를 따라가야 해요. 그런데 어떡해요? 저 세상에 가서 천사를 만나도 나는 천사의 얼굴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천사도 엄마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우린 어떻게 만나요? 천사와 나는 죽었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이가 되잖아요.
천사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인연이죠? 상옥은 수빈을 일으켜 가슴에 안았다. 수빈은 죽어가는 한 마리의 작은 새가 날개짓을 하며 어미새의 품에 파고드는 것처럼 상옥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오빠,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알아. 내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알고 말고. 나 죽으면 천사를 꼭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아니, 만날 수 있을 거야. 천사는 하늘에서 당신과 나를 바라보고 있을 거야.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을 테니까. 천사는 우리의 얼굴을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만날 수 있어. 빗줄이잖아? 천리말리 떨어져 있어도 빗줄은 알아본다고들 하잖아. 정말 천사가 오빠와 나를 보고 있을까요? 나 죽으면 정말 천사와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 틀림없이. 천사가 살았으면 지금 몇 살이죠? 서른 살이 넘었겠지? 벌써 그렇게 되나요? 세월 참 많이 갔어요. 이제 그만 내려가자. 날씨가 많이 추워. 그래요. 내려가요. 내 몸이 성하면 허물어진 탑을 다시 세우고 천사의 궁전도 다시 세울 텐데 정말 속상해요. 내가 잘 해놓을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수빈은 천사의 궁전을 떠나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여행을 하고 싶다고 불쑥 제안하던 처음부터 천사의 궁전을 생각했나 보다. 수빈은 천사의 궁전을 떠난 후로 더 이상 다른 곳에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상옥은 다음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차를 수원 쪽으로 몰았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어디든 하룻밤 잠자리를 정해야 했다. 가능하면 종합병원이 있는 큰 도시에서 쉴 마음으로 이천에서 가까운 수원으로 향했다. 수원 시내로 들어가는 큰 길 옆에서 식당이 딸린 모텔을 발견했다. 시내에서 가까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도 있고 다음 날 고속도로를 타기에도 좋을 듯 싶었다. 저기서 모텔 어때? 식당도 깨끗해 보이는데? 전 아무래도 좋아요. 두 사람은 신가를 한 모텔로 들었었다. 피곤하지? 먼 길에 수고했어. 정말 먼 길이었어요. 30여 년이나 달려가서 도착한 길이었잖아요. 하루 한낮이면 가는 길인데 난 왜 30여 년이나 걸렸을까요? 마음이 허전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기분은 참 좋아요. 방학 숙제를 모두 끝냈을 때처럼 가뿐해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러나 기분이 참 좋다는 말을 들은 상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자꾸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다. 아침에 만났던 의사가 폭풍 전야라고 했던 진단이 귓가에 쨍쨍 울렸다. 병원에 있을 때 하루에 한두 번은 지독한 통증에 시달리며 치를 떨었다. 그런데 병원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나도록 별 통증이 없었다. 천만다행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안했다. 어쩌면 그것은 의사가 경고했듯이 폭풍 전야의 평화일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아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수빈의 병은 내가 잘 알아. 좋아질 거야. 아직은 안 돼. 저 여린 목숨을 아무도 거두어 갈 수 없어. 기적을 만들어야 해. 기적을. 오빠, 왜 그래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왜? 내가 어때서? 표정이 이상해요. 아니,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딴 생각을 했어. 상옥은 불안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이 평화가 얼마나 연장될 수 있을지 무서웠다. 부디 지금처럼 좋은 기분으로
밤새 안녕하기를 기대했다. 오늘도 무사히 어제처럼 아무 통증도 없기를 바랐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제처럼만 살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식당에 식사를 별도로 주문하고 객실로 올라왔다. 수비는 식사에 민감했다. 의사도 식사요법을 강조했다. 단백질, 수분, 염분을 조금 먹고 당분과 지방질을 적당히 먹어야 했다. 특히 비타민을 보충하는 식사를 해야 했다. 수빈아, 밥 준비됐겠어. 식당으로 가자. 식당요? 그래, 식당. 내가 특별히 식사를 주문했거든. 나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의사가 지시한 대로 주방에 주문했어. 괜찮을 거야. 상욱은 수빈이를 휠체어에 태워 식당으로 갔다. 도우미의 안내를 받고 들어간 방은 깔끔했다. 식당에는 미리 주문한 식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야. 우리 둘이 이렇게 밥 먹어보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순간 수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눈물은 금방이라도 주르르 흘러내릴 것 같았다. 30여 년 전 어느 날, 군입대 전날 밤에 둘이 나눈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다. 그날 그 최후의 만찬 이후 두 사람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식탁에 마주앉지 못했다. 그 사이 동해의 화강성과 인천의 의료원에서 몇 번 만난 일은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밥 한 끼도 함께 먹어보지 못했다. 그날 최후의 만찬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밥상을 받아놓고 두 사람은 자꾸 목이 메었다. 눈물 편지. 상옥과 수빈이 30여 년 만에 첫 밥상을 식당에서 먹고 모텔 객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오빠, 나 샤워 좀 하고 싶은데 도와줄래요? 수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상옥에게 부탁했다. 샤워를? 괜찮겠어? 예. 그럼 잠깐 기다려봐. 욕실 온도를 높여 놓을게. 욕실로 들어가 온도를 높이고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놓고 나온 상옥은 수빈을 부축하여 수증기가 자욱한 욕실로 들어갔다. 고동이 불편한 환자를 욕실에 혼자 두고 나오려니 불안했다. 됐어요. 이제 나가세요. 혼자서 할 수 있겠어? 네, 걱정 말고 그만 나가세요. 환자 혼자서 샤워하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옷을 벗겨주고 몸도 씻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수빈은 한사코 상옥을 욕실 밖으로 나가라고만 했다. 알았어. 나갈 테니 힘들면 불러. 가볍게 해. 욕조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지 말고. 예. 빨리 나와. 알았지? 예. 욕실 밖으로 나오며 일부러 문을 열어두었다. 문 좀 닫아줘요. 알았어. 소파에 앉아 있으려니 욕실에서 물 쏟아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담배라도 한 대 피우면 답답한 가슴이 좀 트일까 싶지만 환자에게 좋지 않을 듯하여 꾹 참았다. 샤워하는 물소리를 듣던 상옥은 엊그제 호텔에서 물수건으로 수빈의 윗몸을 훔쳐내며 보았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앙상한 뼈에 거죽만 간신히 걸친 듯한 형상이 참혹했다. 세월의 무상이 새삼 가슴에 뭉클했다. 부끄러웠을까?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도록 불편하면서도 굳이 벗은 몸을 보이지 않으려는 수빈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다. 어쩌면 참혹한 몸을 감추고 싶은 마음일까? 아무튼 벗은 몸은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도 짐작은 갔지만 욕실에서 쫓기듯 나온 자신이 좀 멋쩍었다.
부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를 궁리하던 상옥은 맥이 탁 풀렸다. 부부였다면 이럴 때 굳이 자기를 욕실에서 내쫓지 않았을 듯 싶었다. 상옥의 물소리를 들으며 욕실 밖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수빈은 욕실에서 나왔다. 보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힘이 들었는지 욕실 문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래, 정말 그렇구나. 잘했어. 문에 몸을 기대고 서 있는 수빈을 부축하여 화장대 의자에 앉혔다. 수건 이리 줘. 머리는 내가 말려줄게. 수건을 받아들었다. 머리의 물기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탐스럽던 소녀의 머리카락은 어느덧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앙상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느라 거의 다 빠지고 3분의 1도 남아있지 않았다. 몇 월 남지 않은 희끗희끗한 머리에 젖은 물기가 수건을 적셨다. 머리가 다 빠졌어요. 흉하지요? 괜찮아. 원래는 머리 숱이 많았잖아. 그렇게 위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됐어. 이제 약 먹고 쉬어. 오늘 많이 힘들었지? 제가 뭘 했다고 힘들어요? 오빠가 힘들었을 거예요. 난 괜찮아. 힘든 것도 없었고. 상옥은 수빈에게 약을 먹였다. 침대에 눕히려고 안아 올린 수빈의 머리카락에서 피어나는 샴푸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게 했다. 오빠, 잠깐만 그대로 있어줘요. 아무 말씀 말고 그냥 이대로 1분만. 두 팔로 상옥의 목을 감는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기치 못했던 요구에 당황하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동안 얼마나 목마르게 다시 안아보고 싶은 사람이었는지 몰랐다. 그러나 30여 년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다. 시간의 벽을 사이에 두고 상옥은 지금 수빈을 안아올린 채 오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깊이 포옹하고 싶지만 시간의 벽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오빠, 나 많이 아팠어요. 참을 수 없이 아팠어요. 너무 아플 땐 죽고 싶다가도 죽는 것도 겁났어요. 하지만 요 며칠 아프지 않았어요. 자꾸 아프던 몸이 안 아프니까 속으로 놀랬어요. 안 아프게 숨을 쉬고 안 아프게 걷고 안 아프게 식사도 하고 있는 내가 참으로 이상했어요. 이대로 계속 아프지 않으면 이대로 더 살아보고도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오빠, 아세요? 아픈 몸에서 노연하기 위해 죽음만 기다리던 내가 요즘은 생각을 고쳤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아프지 않게 더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랬니? 오빠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오빠를 사랑해요. 오빠, 난 평생토록 단 한 번도 못 해본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데? 여보라는 말이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말도 못 해보았어요. 다른 부부들은 여보 당신하고 곧잘 부르던데 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꼭 한 번만이라도 오빠를 여보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게요. 그건 숙제로 가슴에 안고 갈게요. 그런 걸 왜 숙제로 남겨? 지금 한번 불러보아. 참 이상하지요? 난 왜 그 여보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올까요? 나도 그래. 서두를 거 뭐 있니? 천천히 해도 돼. 그래, 천천히 나중에 불러봐. 힘들지요? 그만 내려주세요. 괜찮아.
그냥 이대로 있어. 상옥은 수빈을 안고 창가로 다가섰다. 큰 길이 내다보였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창밖에서 언제부터인지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첫눈이었다. 그새 쌓인 눈이 모텔 밖 아스팔트 길을 하얗게 덮었다. 차들이 전조등을 밝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길을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다. 보세요. 눈이 와요. 한방눈이 오고 있어요. 한방눈 참 오랜만에 보는군요. 올드르 첫눈이야. 이제 그만 침대에 내려주세요. 힘들어요. 수빈을 침대에 뉘었다. 상욱은 수빈을 가슴에 꼭 안으면서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오빠 사랑해요. 수빈은 상욱의 품속에서 속삭였다. 나도 널 사랑해. 오빠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는 나도 널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상옥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감개가 무량했다. 한 소녀가 한 시골뜨기 소년의 가슴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버뜩 스쳐갔다. 이별의 시간 속에서 소년은 슬픔에 겨워 마침내 병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소년은 곧 떠나야 한다. 소년은 먼 길을 돌아 이제서야 만난 소녀가 자기의 가슴에서 다시 떠나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기가 막혔다. 소년은 소녀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싶었다. 오빠, 나 원망했지요? 많이? 많이.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미안할 것도 용서할 것도 없어. 모두가 내 탓이야. 사업자득이었어. 인과응보였어.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두는데 내가 왜 용서를 구하니? 무슨 자격으로 내가 널 용서해?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나야. 나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어. 나 하나 때문에 너를 오늘까지 이런 엄청난 슬픔 속에 빠뜨렸어. 나 때문에 아파하는 너를 보면 난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아. 죽고만 싶어. 너 내 마음 아니? 내가 죽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건강할 수 있다면 난 기꺼이 죽고 싶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커요. 그때 이천을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나 하나 떠나서 오빠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떠나야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오빠를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어요. 돌이켜보니 꼭 그렇지도 않았는가 봐요. 나 하나 떠나면 오빠도 아버님도 모두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빠에게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상욱은 문득 먼 옛날 일들이 영화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친구들과 도봉산에 갔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날 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의식이 돌아왔을 때 한 소녀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여, 내일 그의 두 눈을 가리우고 있는 붕대를 푸는 날입니다. 그에게서 거두어 가시려고 하신 것이 있다면 저에게서 거두어 주시옵고 그의 육신 중에서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저 이것을 가져가시옵소서. 주여, 바라옵니다. 그의 육신 중에 한 군데라도 다침이 없이 온전히 돌려주신다면 저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여, 이 소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눈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다. 소녀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던지 소녀는 온전한 몸으로 퇴원을 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소년과 소녀는 비교적 순탄하게 결혼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그들의 사랑을 시샘했다. 그 사랑의 기쁨은 엄청난 슬픔을 안겨주었다. 지울 수 없이 깊은 상처를 남겨놓았다. 슬픔은 소녀의 몸을 갉아먹었고 병을 키웠다. 병이 깊을 대로 깊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임종의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지난 30여 년의 이별은 끝났다. 기억의 가슴 아팠던 상처도 옛일이 되었다. 당신이 그렇게 잔인하고 인성머리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야박한 사람일 줄 몰랐습니다. 당신이 꼭 상옥이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신다면 막말로 시바지라도 들여 대를 이어놓을 테니 새악이 내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시어머니의 간곡한 목소리가 수빈의 귓가에 쟁쟁했다. 그 아이는 이미 내 며느리가 아니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30년의 시간을 넘어 수빈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기가 막혔다. 시아버지의 절망을 감당할 수 없었던 수빈은 집을 나서야 했다. 그러나 갈 곳이 없었다. 눈물이 흘러 앞이 보이지 않았다. 집을 나서며 처음 찾아간 곳이 천사의 궁전이었다. 희망과 절망의 경계에서 끝내 첫울음을 울지 못했던 천사. 기쁨의 끝에 천사를 묻었다. 천사의 궁전에서 한 걸음씩 슬픔 속으로 걸어가야 했다. 그날따라 살을 내는 바람이 몹시 추웠다.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이 그대로 얼어버리는 산 속에서 수빈이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묘지에 엎드려 울었다. 아가야, 너도 많이 춥겠구나. 이 엄마도 춥구나. 몸도 춥고 마음도 춥단다. 아가야, 이 엄마 어디로 가야 하니? 갈 곳이 없어. 찾아갈 곳이 없어. 아가야, 너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아빠가 어디 있는지 보이겠지? 아가야, 아빠에게 이야기 좀 해주렴. 엄마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엄마 좀 살려달라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울부짖던 수빈은 정신을 잃었다. 악몽이었을까? 천사의 궁전도 시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도 그토록 오랜 이별도 한순간의 꿈인 듯 아슬아했다. 머릿속을 휑하고 한 줄기 바람이 돌아나갔다. 병이 깊을 대로 깊어버린 이제 와서 그 꿈들을 모두 돌이킨들 무슨 소용일까 싶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났어요. 나도 그래. 옛날 생각을 했어. 옛날이요? 무슨 생각인데요? 나 도봉산에서 실족하고 입원했을 때 들었던 한 소녀의 기도 소리가 떠올랐어. 그때가 제일 좋았나 봐요. 우리 인생 중에서. 그때 그 소녀의 마음이 내 목숨을 살렸는데 난 그 생명의 연인에게 보답도 못했어. 보답은 고사하고 슬픔만 남겼나 보아. 할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어. 꿈이라면 깨어나고 싶어. 꿈이요? 그래, 되돌리고 싶어. 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했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기억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그래도 말해보아, 무슨 일이야?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데? 그때 처음 화강성에서 만났을 때 말이에요. 상옥은 긴장했다. 왜 그랬어요?
난 오빠가 날 데리러 찾아온 줄 알았는데 왜 그냥 가셨어요? 그랬지. 널 찾으면 다시 시작할 마음이었어. 그런데 널 보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 내가 행복해 보였거든. 잘 살고 있는 널 보며 겁이 났어. 나 때문에 내 행복이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내 삶을 지키려면 차라리 내가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 수빈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있으려니 상욱의 눈앞에 화강성의 파란 대문이 떠올랐다. 오빠, 나 그때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마음으로는 오빠가 날 데려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나한테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돌아가는 오빠를 보내놓고 난 너무 기가 막혔어요. 대체 무엇하러 거기까지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알기나 해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상욱은 회한의 눈물을 삼켰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대로 누워 있었다. 오빠, 부탁이 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상욱의 가슴에 얼굴을 묶고 있던 수빈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해봐.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할게.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게. 나 죽거든. 뭐? 내가 죽긴 왜 죽어? 내 병은 내가 알아. 좋아질 거야. 지금 좋아지고 있어. 내 병은 내가 알아요. 나라고 죽고 싶겠어요? 오빠 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 그래야 해. 포기하지 마. 살고 싶은 사람만 사는 거야. 넌살수 있어. 약해지면 안 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살수 있다고 용기를 내. 넌살수 있어. 하지만 살고 싶다고 다살 수는 없어요. 나 얼마 안 남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정신이 아직 있을 때 부탁하고 싶어요. 나 죽거든, 오빠. 울지 마세요. 눈물이 나와도 울지 마세요. 오빠가 울고 있으면 내 영혼은 오빠가 불쌍해서 이 성에서 못 떠나고 구천을 헤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현식 오빠와 우리 아기도 만나지 못해요. 내가 죽거든 화장해 주세요. 죽은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에 뿌려주세요. 수빈아, 그만해. 너 힘들잖아. 이제 그만해. 나 지금 울고 싶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오빠, 어? 그거 알아요? 나 지금 행복해요. 행복은 무슨? 아니요, 행복해요. 오빠한테는 미안하지만 나 오빠 곁에서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나 죽을 때 오빠가 지켜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 그래서 넌 그렇게 행복하니? 좋기도 하겠구나. 넌 그렇다고 하고, 그럼 난 어떡하니? 나는 어떻게 해? 널또 떠나보내고, 나는 어떡하라고? 울지 말아요. 내 부탁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알았어. 울지 않을게. 울지 않을게. 상욱은 수빈을 가슴에 깊이 안았다.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수빈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입술이 닿은 이마가 숯불처럼 뜨거웠다. 숨소리도 불규칙했다. 그때서야 상욱은 수빈이 지금 통증을 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왜 이래? 지금 아프니? 그렇지? 통증이 또온 거야? 예, 오빠. 아까부터 좀 아팠는데 점점 더 아파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왜 말을 안 해?
상옥은 구급 약상자를 가져다가 수빈에게 진통제를 먹였다. 그러나 진통제는 효과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호흡곤란증까지 왔다. 아, 오빠, 아파요. 생사를 지키는 듯 수빈은 지독한 아픔을 못 참고 처절하게 비명을 토했다. 여보세요? 119지요? 급한 환자예요. 구급차 좀 빨리 보내주세요. 구급차를 불렀다. 그래, 알았어. 수빈아, 알았다구. 구급차가 곧 올 거야. 가까운 병원으로 가자. 수빈아, 조금만 참아. 모텔 밖에 구급차가 도착했는지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가까운 병원으로 가기 위해 상욱은 수빈을 들 수 없고 달려나가 구급차에 태웠다. 구급차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 수빈은 상욱의 가슴에 안겨 온몸을 비틀었다. 극한의 통증에 치를 떨었다. 애 끓는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쩔쩔매며 상욱은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다. 조금만 참아 수빈아, 조금만. 아, 죽고 싶어. 죽여주세요. 어떡하니 수빈아, 수빈아, 어떡하니. 구급차 운전기사도 환자의 애 끓는 비명에 가슴이 타는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갔다. 병원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응급실에 입원을 했다. 응급실에서 우선 급한 대로 진통제를 투여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다. 결국 마약성 약제와 마취제를 사용하고서야 통증이 좀 가라앉았다. 무지막지한 통증에서 가까스로 헤어난 환자는 시들시들했다. 서서히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린 지독한 통증과 싸운 두 시간의 전쟁은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어떻게 저런 중환자와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환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의사가 상옥을 불렀다. 의사는 수빈이 같은 중환자가 어떻게 이 시간에 중환자실이 아닌 응급실에 실려왔는지 의아해했다. 그동안 일들을 사실대로 설명하자 의사가 혀를 끌끌 찼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더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런 상태로 여행을 하다니 무모한 짓입니다. 당장 입원시키세요. 의사로서 경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환자를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살인행위예요. 아셨습니까? 단순한 빈산이 아니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자도 저도 이번 여행이 얼마나 무모한지 압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임종의 순간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여행을 택했습니다. 환자는 지금 진통 억제제 때문에 통증만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환자가 깨면 검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호자께서 물론 판단하여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제가 환자의 보호자라면 지금 당장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욱도 의사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엄청난 통증을 참느라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극한의 상황에서 환자를 해방시켜주고 싶었다. 입원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회복실 병상에서 잠들어 있는 환자가 아침 8시나 되어야 깨어난다고 했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환자를 물끄러미 보던 상옥은 간호사에게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는 병원을 나섰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곧 돌아오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신가를 모텔로 돌아왔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느라고 그냥 놓고 나갔던 소지품을 수습해야 했다. 모텔방에 어지럽게 늘어져 있던 약품 상자와 옷가지와 소지품 가방을 챙기던 상옥은 수빈의 손가방을 발견했다. 별로 크지 않은 손가방이었다. 지퍼가 열려진 채로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무심코 손가방의 지퍼를 닫던 상옥은 손가방 안에서 하얀 편지봉투 하나를 보았다. 저 봉투에 무엇이 들었을까? 문득 궁금했지만 지퍼를 닫고 손가방을 다른 물건들과 함께 여행 가방에 담았다. 짐을 대충 챙겼을 때였다. 수빈의 손가방에 들어있던 하얀 봉투에 자꾸 마음이 걸렸다.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다. 편지인 듯 보였지만 누구에게 보내려고 쓴 편지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손가방에 그냥 넣어 다니는 것도 이상했다. 여행을 하며 차를 타고 돌아다니느라 미처 붙이지 못한 편지라면 상옥이 대신 붙여주고도 싶었다. 상옥은 허락도 없이 남의 편지를 보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수빈의 손가방을 열었다.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무엇이 들었는지 두툼했다. 편지가 들어있는 듯한데 겉봉의 수신인의 주소도 이름도 아직 적혀있지 않았다. 아직 다 쓰지 않은 편지인가 싶기도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궁금했다. 임종의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마당에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었을까 궁금했다. 봉투는 아직 밀봉도 되어 있지 않았다. 봉투 속의 편지지를 꺼내 엎혀보던 상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 하고 신음을 토했다. 뜻밖에도 봉투에는 30여 년 전의 결혼식 때 찍었던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당시의 호적 등본 한 통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언제 썼는지 알 수 없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당신께 당신이라고 불러보니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당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이 편지가 당신에게 전해지지도 않을 테니까요. 오늘 저는 이천의 당신 집을 다녀왔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하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야 하고 사랑은 무례하지도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참 좋은 말입니다. 나이 젊어서 들어도 나이 늙어서 들어도 언제 어디서 들어도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토록 좋은 말이 하나도 좋게 들리지 않는군요. 조금씩 잊혀져 가려던 당신과의 추억들이 성난 파도가 되어 저의 작은 가슴을 헤집어 놓습니다. 헤집어진 내 가슴이 너무 아파 견딜 수 없어 당신을 찾아갔습니다. 이천역의 플랫폼에 내리니 개찰구에 당신이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까지 흔들어 주더군요.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환각이었습니다. 당신은 허상만 남기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환희와 좌지를 한순간에 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의 따뜻한 가슴이 그립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그립습니다. 방 안 공기는 더없이 따뜻한데 가슴은 한기를 느낍니다. 밤이 너무 깊어 그런가 봅니다. 당신 자꾸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하지만 눈물 흘리지 않을게요. 눈물은 모아서 목으로 넘기고 웃어볼게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 당신의 가슴이 아플 테니까요. 저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그리워할 겁니다. 그리움은 사랑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당신을 그리워할 겁니다. 볼 수 없어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상욱은 편지를 읽고 나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도대체 이런 편지를 언제 썼을까 싶었다. 아니, 수빈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상욱은 왜 수빈이 편지를 써놓고 발송하지 않았는지, 보내지도 않을 편지를 왜 여태 못 버리고 지니고 살았는지 이것저것 따져보았다. 그러다가 편지를 다시 펴보니 여기저기 얼룩이 보였다. 눈물 자국인 듯 했다. 눈물 자국이 역력히 보이는 편지를 물끄러미 보다가 다시 또 읽었다. 상욱이 화강성에 다녀간 뒤 수빈이 이천의 고향 마을에 다녀갔다는 소식을 제 선조에게 듣고 알고 있었다. 이 편지는 아마도 그 무렵에 쓴 것이 분명해 보였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읽고 또 읽으며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상욱은 자신이 지나쳐온 시간이 뉘우쳐야 할 일들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그토록 가슴이 아팠던 한 사람의 영혼이 한없이 애처로울 뿐이었다. 내 탓이야. 그러나 어쩌란 말인가. 어떻게 보상해야 좋을지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보상은커녕 죽어가는 한 사람 앞에서 한없이 무능한 자신을 발견해야 했다. 무능한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차라리 백지였으면 좋을 듯 했다. 모든 것을 망각하고만 싶었다. 여행 가방을 챙겨 들고 주차장의 승합차에 싣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온 상욱은 회복실로 들어섰다.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환자의 침대에 이마를 묻었다. 어금니를 깨물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여행 가방을 챙겨 들고 주차장의 승합차에 싣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온 상욱은 회복실로 들어섰다.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환자의 침대에 이마를 묻고 어깨를 들썩였다. 어금니를 깨물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끝없는 기도. 회복실 침상에 엎드려 울던 상욱은 복도로 나와 화장실로 가서 찬물에 얼굴을 씻었다. 환자가 깨면 검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던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아무래도 부평의 가족들에게 수빈의 소식을 전하고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상욱은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오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혜정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부평의 집으로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승윤의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 김상욱인데.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갑자기 통증이 와서 지금 병원에 있어. 혜승이는 벌써 자니? 아니요, 누님은 지금 집에 없어요.
이 시각에 어디 갔어? 아직 연락 못 받으셨어요? 누님은 오늘 낮에 그이랑 비행기로 부산에 갔어요. 부산? 갑자기 부산은 왜? 부산에 어머님과 똑같은 환자가 있는데 마침 누님과 신장 조직이 일치하나 보아요. 그래서 누님이 그 사람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기로 했대요. 수술 일정이 잡혔거든요. 오늘 부산에 도착하면 내일은 하루 쉬었다가 모레쯤 이식 수술을 할 거래요. 상옥은 수빈의 며느리와 통화를 하고서야 그동안 행동이 수상했던 혜성이가 무엇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며칠 전 수빈의 혈액투석에 있던 병원의 복도에서 보았던 혜성의 뒷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그날 혜성은 신장이식 수술을 준비하느라고 항암치료실에 들어갔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아저씨, 이 시각에 어쩐 일로 누님을 찾으세요? 어머님이 많이 안 좋으세요? 여긴 수원인데 내 시어머니는 한숨 돌렸어. 그러세요? 의사는 뭐라고 해요? 아저씨, 어머니 혹시 위중하세요? 글쎄, 그렇다고 하는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 그럼 어떡해요? 그이랑 누님은 부산에 있는데 저라도 갈게요. 지금 거기 어디세요? 아니, 당장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부산에서는 무슨 연락 없었니? 환자와 함께 수술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부산에 갔어요. 그래? 혹시 부산에서 전화 오면 어머니 걱정 말고 수술 잘 받으라고 전해라.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아저씨,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지금 주무신다. 내일 아침에 깨어날 거야. 그때의 경과를 더 봐야 해. 다시 연락하마. 상욱은 전화를 끊고 승윤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승윤이냐? 나다, 아저씨야. 방금 내 안 사람이랑 통화하면서 누나 소식 들었어. 옆에 누나 있니? 네, 누나 바꿔드려요? 그래. 승윤은 혜성에게 핸드폰을 건넸다. 여보세요? 혜성아, 아저씨다. 왜 나한테 아무 말 안 했니? 사실은 나 며칠 전 병원에서 널 보았어. 무슨 일로 항암치료실에 들어갔는지 궁금했지만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서 물어보지도 못했다. 아무튼 나는 너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내 마음이 참 고맙고 아름답구나. 쉽지 않았을 텐데. 혜성아,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뀌면 없었던 일로 해. 그렇게 해도 돼. 아니에요, 아저씨.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비록 엄마에게 못 드렸지만 제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늘 여기 와서 환자와 만났어요.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그 사람의 아이들도 보았어요. 아이들을 만나보니 내가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괜찮아요. 아저씨, 그런데 엄마는 좀 어떠세요?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죠? 그만 하셔. 어머니 걱정은 말고 수술 잘 받거라.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아저씨.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엄마한테는 저 수술 받는다고 말씀드리지 마세요. 아셨죠? 아저씨가 알면 엄마도 알게 될까봐 아저씨께 미리 말씀 못 드렸던 거예요. 엄마가 저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알았다. 아저씨, 우리 엄마 부탁해요. 저는 수술 받고 엄마께 곧 갈게요. 무리하지 마라. 전화를 끊었다. 부평의 며느리와 부산의 승윤과 혜성이와 심야 통화를 하는 사이 혹시 수빈이 깨진 않았을까 싶어 회복실을 들여다보았다. 상옥은 아직 잠들어 있는 환자를 확인하고
복도로 다시 나왔다. 벽시계가 새벽 1시를 막 지나고 있었다. 병원 휴게실로 들어갔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들고 의자에 앉으면서 보니 책꽂이가 있었다. 환자를 간병하는 보호사들이 보라고 꽂아놓은 책들을 둘러보던 상욱은 어느 사찰에서 출판한 작은 팸플릿 하나를 책꽂이에서 꺼내들었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팸플릿에 적혀 있었다. 연기설을 설명하면서 12 인연을 소개하고 일체 존재는 인연의 산물이라고 했다. 전생에서 500번 만났던 깊은 인연이 있어야 현세의 길가에서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옷자락 한 번이라도 스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상옥은 커피를 마시며 팸플릿을 넘기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한 이부자리 속에서 살을 맞대고 잠을 자는 현세의 부부는 전생에서 도대체 얼마나 깊은 인연이 있어야 가능할까 헤아려 보았다. 부부의 인연을 전생의 수천만 번 업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팸플릿의 한 페이지에 쓰여져 있었다. 수빈아, 젊은 한때였지만 우리는 부부였어.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너는 전생에서 무슨 연이 있었을까? 너는 왜 하필이면 나를 남편으로 하고 나는 왜 하필이면 너를 아내로 맞았을까? 그렇게 한번 아름다운 인연을 기쁘게 맺었으면 그만이지 왜 또 평생 가슴만 아팠던 악연을 만들었을까? 상욱은 마음의 안성을 못 찾고 병원 휴게실에 앉아 묻고 또 물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병원 복도가 소란스러웠다. 복도를 바쁘게 달려가는 발자국 소리들이 들렸다. 의사들이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용 침대를 밀며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었다. 유수빈 환자의 보호사는 지금 즉시 수술실로 와주세요. 안내방송을 듣던 상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유수빈 환자의 보호사는 지금 즉시 수술실로 와주세요. 거듭 들리는 스피커의 목소리는 분명히 유수빈 환자의 보호사를 찾고 있었다. 핸드폰이 진동을 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유수빈 환자 보호사시죠? 수술실로 지금 와주세요. 간호사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해요. 빨리 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방금 전까지 회복실에서 잠자던 환자를 갑자기 왜 수술실로 옮겼는지 알 수가 없었다. 네, 곧 갈게요. 상욱이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수빈은 이미 수술실 안에 들어가고 보이지 않았다. 수술실 앞에서 보호자를 기다리던 의사가 상욱에게 다가섰다. 무슨 일이지요? 유수빈 환자와 신장 조직이 일치하는 장기 기증자가 방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장기 이식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 준비는 다 되었어요.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수술 안 받으실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장 이식을 해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다던데. 예, 저희도 환자의 차트를 읽어서 알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침 조직이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혹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기적이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하세요. 의사가 볼펜과 서류를 건네주었다. 의사가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를 읽던 상욱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장기 기증자의 이름이 김상욱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왜 그러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누구지요?
여기 있는 이 김상옥이라는 사람이 장기 기증자예요? 의사는 상옥의 묻는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 제 이름이 김상옥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빨리 서명하고 수술실로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수술실로 가자고요? 그렇다면 저희 신장을 환자에게 주는 겁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조직이 환자와 일치합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을 왜 이제야 알려주세요? 너무 늦었다고 했잖아요. 제 몸을 주겠다고 할 때는 조직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니 수술 시기는 다 놓친 뒤에 수술해도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갑자기 왜들 이러세요? 왜요?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셨나 보지요? 상욱은 들고 있던 서류를 의사의 얼굴에 냅다 집어던지며 항의했다.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들을 지금 마음이 변했냐고 했어? 다시 말해봐. 의사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순간 수술실 문이 화들짝 열렸다. 의사들이 수술용 침대를 밀며 우르르 몰려 나왔다. 의사들은 상옥을 불끈 들어올려 침대에 눕혔다. 수술용 침대에서 버둥거리는 상옥의 어깨를 누군가 붙잡고 흔들었다. 간호사였다.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핸드폰을 해도 받지도 않고 안내방송을 몇 번이나 해도 오시지 않아 찾아다녔잖아요. 빨리 회복실로 가보세요. 환자가 깨어났어요. 깜빡 잠이 들었던 상옥은 자리를 차고 일었으며 두리번거렸다. 어느새 날이 밝았는지 휴게실 밖이 훤했다. 앉았던 의자 옆바닥에 자판기 종이컵이 그대로 놓여있었다. 종이컵을 휴게실 휴지통에 넣고 팸플릿을 책꽂이에 꽂았다. 회복실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잠에서 벌써 깨어난 수빈이 상옥을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 깼어? 방금 전에 일어났어요. 오빠, 피곤하지요? 아니, 난 괜찮아. 너만 아프지 않으면 괜찮아. 오빠, 인천 집에 전화 좀 해줄래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꿈을 꾸었는데 좋지 않은 꿈이었어요. 집엔 별일 없어. 다들 잘 지내고 있어. 어떻게 아세요? 간밤에 애들과 통화했어. 아무 일 없대요? 승윤이도 잘 있고요? 그래. 그 애들 불쌍한 애들인데. 걱정 마. 그만큼 뒷바라지 했으면 너도 할 만큼 다 했어. 지금은 그 애들이 문제가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상옥은 걱정이 앞섰다. 결혼도 안 한 처녀의 몸에 칼자국을 내야 하는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장기를 남에게 준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수술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다. 수빈아, 그건 그렇고 이천에도 다녀왔으니 이제 그만 병원에 돌아가는 게 어때?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 저는 괜찮은데 오빠가 힘들죠? 나는 괜찮아.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미안해요. 오빠가 지금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요. 하지만 아직 못 간 데가 있어요. 너도 말고 두 곳만 더 데려다 주세요. 두 곳? 예. 부모님 유택을 모신 정읍에 가야 해요. 그리고 바다를 보고 싶어요. 괜찮겠어? 가다가 죽어도 좋아요. 알았어. 그렇게 해.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검사도 받으면서 좀 쉬었다가 떠나자. 다시 사랑하지 않으리. 마지막 회입니다. 아침에 검사를 받은 수빈은 오후 늦게까지 그 결과를 기다리며 병원에서 하루를 다 보냈다. 그리고 회복실 병상에서 자는 수빈과 나란히
상옥은 간병인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이튿날 아침 병원에서 출발한 차는 고속도로를 타고 정읍으로 향했다. 운전을 하며 상욱은 부산의 신장이식 수술의 결과가 궁금했지만 수빈에게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어 승윤에게 전화도 걸어보지 못했다. 수원에서 정읍까지는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었다. 환자의 간곡한 요구에 따라 이번 여행을 하고 있지만 상욱은 멀고 먼 여행길에서 불행한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불안했다. 고향에 가면 누구 아는 사람이나 친척이라도 있니? 아니요, 없어요. 수빈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욱이 듣기로는 수빈이네는 가까운 친척이 없었다. 외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수빈의 어머니 장례식을 치를 때도 먼 친척벌 된다는 한 사람밖에 만나지 못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았지만 괜히 수빈의 마음만 상하게 한 것 같아 미안했다. 그럼 부모님 유택에 성묘만 하고 올 거니? 예.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는 대전 인터체인지에서 호남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정읍으로 달렸다. 수원을 떠난 지 벌써 2시간 남짓 달렸는데 마땅한 휴게소가 보이지 않았다. 잠깐 쉬고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휴게소를 찾았다. 연산과 논산을 지나도 휴게소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나 달렸을까? 여산 휴게소가 나타났다. 힘들지? 여기서 좀 쉬고 가자. 차를 세우고 안전벨트를 풀며 상욱이 수빈을 바라보았다. 예. 대답 소리가 시원하지 못했다. 힘없이 커서 예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마치 신음처럼 들렸다. 아무래도 불안해진 상욱은 수빈의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얼굴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아픔을 참고 있었던지 표정이 몹시 일그러져 있었다. 왜 그래? 아파? 네, 좀 심한 것은 아니고. 안 되겠다. 병원에 가자. 상욱은 열었던 차의 문을 다시 닫고 시동을 걸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참아볼게요. 약이나 좀 주세요. 알았어. 잠깐 기다려. 진통제를 꺼내 수빈에게 먹였다. 교통지도를 꺼내 현재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보았다. 익산시에 있는 대학병원이 가장 가까웠다. 진통제를 먹고도 10분이 지나도록 통증이 멎지 않으면 곧바로 병원으로 갈 생각이었다. 좀 어때? 아직은 견딜만 해요. 병원으로 가자는 상욱에게 수빈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다. 할 수 없이 차를 휴게소 주차장에 세웠다. 정량보다 많은 진통제를 먹였지만 통증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는 눈치였다. 오히려 더 심하게 차츰차츰 통증이 더해갔다. 통증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나중에는 처절한 신음을 토해냈다. 위급한 상황이었다. 상욱은 결국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 병원으로 향했다. 시속 200km로 속도를 올렸다. 상욱은 피가 마르고 생사리 찢기며 우는 짐승의 소리를 내지르는 수빈을 보며 살인적인 속도로 차를 몰았다. 오빠. 아하아. 이를 뽀득뽀득 갈며 아픔을 호소했다. 으아, 오빠, 나 좀 죽게 해줘요. 그만 죽고 싶어요. 아아. 조금만 참아봐. 곧 도착해. 차라리 여기서 죽여줘요. 아, 부탁해요. 제발 죽여줘요. 으악. 그때였다. 앵앵앵앵. 뒤쪽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거울을 보니 언제부터인지 고속도로 순찰차가 바짝 따라붙고 있었다. 차 안에서는 환자가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차 밖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다. 고속도로 순찰대의 순찰차가 경고방송을 해대면서 사이렌을 앵앵 울리며 뒤따라왔다. 그렇다고 차를 세울 수 없었다. 지금 당장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더 급했다. 순찰차는 즉시 차를 세우라고 경고방송을 계속하며 추격해왔다. 어쩔 수 없었다. 순찰차의 경고를 무시했다. 비상 라이트와 전멸등을 켜고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무서운 속도로 총알처럼 달려나갔다. 한순간에 상옥은 범법자가 되었다. 그러나 어쩌란 말인가. 처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어떻게든 단 1분, 아니 단 1초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했다. 극한의 통증을 먹게 하고 싶었다. 가속 페달을 밟고 또 밟았다. 법의 처벌은 문제가 아니었다.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며 문득문득 운전하는 자신도 겁이 났다. 그 사이 30년 넘게 차를 몰았지만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속도는 처음이었다. 쫓고 쫓기며 20km쯤 달렸을 때 고속도로 순찰차가 속도를 늦추며 초적을 멈추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경고방송도 뚝 끊어지고 사이렌 소리도 잦아들었다. 아마도 순찰차가 상국의 차를 앞지를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는가 싶었다. 후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뒤에서 따라오던 순찰차는 계속 추격하다가 엄청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모양이었다. 순찰차는 전방의 다른 순찰차와 각 고속도로 진입로에 무선으로 연락을 하며 천천히 뒤따라오고 있었다. 한마디로 뛰어보았자 벼룩이었다. 상옥은 부처님 손바닥 안의 손오공일 뿐이었다. 익산시 인터체인지 매표소에 진입하려는 순간 세 대의 순찰차가 진입로를 막아놓고 상옥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지 신호를 보내며 교통경찰이 다가왔다. 일각이 여삼촌 위급한 처지에서 환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스티커를 발부받고 할 그럴 시간이 없었다. 답답했다. 차 안에서는 금방 숨이 넘어갈 듯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차 밖에서는 교통경찰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정말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어려운 지경이었다. 상옥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 한시바삐 병원으로 가야만 했다. 상옥은 차에서 내렸다. 정지 신호를 보내는 교통경찰에게 달려갔다. 다짜고짜 교통경찰의 발목을 이끌고 차 있는 대로 달려왔다. 극한의 통증을 못 견디며 비명을 지르는 차 안의 환자를 교통경찰에게 보였다. 보세요. 환자예요. 위법인 줄 알지만 법을 어겼어요. 처벌은 나중에 달게 받을 테니 지금 나하고 병원까지만 같이 가주세요. 병원에 환자부터 데려다 놓고 그때 처벌을 받을게요. 길 좀 열어주세요. 아, 네, 알았습니다. 어서요. 1분 1초가 급해요. 이봐, 환자야. 차 빼. 길을 비켜. 환자의 참혹한 형상에 놀란 교통경찰은 길을 가로막았던 순찰차를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다. 상황은 반전되었다. 쫓아오던 교통경찰을 앞세우고 상옥은 병원을 향해 차를 몰았다. 과속을 단속하던 순찰차는 비상 라이트를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열어주었다. 시내를 관통한 순찰차와 승합차는 이미 인사불성이 된 환자를 병원 응급실에 입원시켰다. 환자는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다.
응급조치를 하고 한숨 돌리고 있는 상욱에게 교통경찰이 다가왔다. 환자분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신장암 말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차는 서울 번호차던데. 의사의 응급조치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던 교통경찰이었다. 상욱은 이제 그의 처분만 기다려야 했다. 아침에 수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수원에서부터 그렇게 과속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산 휴게소까지는 정상 속도로 왔습니다. 휴게소에서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과속을 했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상욱은 지갑에서 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교통경찰에게 내주었다. 구급차로 인정하고 스티커는 발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순찰차의 연락을 받은 것이어서 신원 확인은 하겠습니다. 교통경찰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상욱이 서명을 하는 것으로 그 일을 일단락했다. 여기서 또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저희들이 도울 일이 생기면 전화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통경찰은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 상욱에게 주었다. 고맙습니다. 경찰을 보낸 상욱은 응급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긴장이 풀린 탓이었을까.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목숨을 걸고 초고속으로 달려온 길이 꿈길만 같았다. 애간장을 녹이는 환자의 신음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아직도 맴돌고 있었다. 상욱은 수빈의 손을 잡으며 침대 밑에 무릎을 꿇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했던 여인이 병마에 시달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처럼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할 만큼 지은 죄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저 모르는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저에게 모두 주시옵고 그를 대신하여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니다.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부탁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더 머물게 해달라는 부탁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르고 싶을 때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지만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시옵소서. 당장 당신의 나라로 부르셔도 좋사오니 다만 한 가지 생사를 찢어내는 고통보다 더 지독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죽음보다 더 참혹한 통증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살이 처지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전 등 앞에서 신라 같은 생명의 끝을 붙들고 고통에 떨고 있는 이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를, 고통이 없는 육신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초자연적 처방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잠깐만요. 간호사가 기도하고 있는 상욱을 흔들었다.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요. 예? 혈압이요? 지금 230에 180이에요. 예? 위험해요. 혈압과 뇌압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수빈은 중환자 무균실로 옮겨졌다. 호흡이 안 된다며 산소호흡기를 얼굴에 씌웠다. 상욱은 중환자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호자 대기실의 의자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유수빈 환자 보호자분, 초록색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상욱을 불렀다. 네, 의사 선생님이 찾으십니다. 왜요? 환자가 위독합니까? 상욱은 덜컥 겁부터 나서 간호사에게 물었다. 어서 가서 선생님부터 만나보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담당 의사의 방으로 갔다. 대체 어쩌자고 저런 환자와 여행을 하십니까? 의사는 대뜸 핀잔부터 주었다. 여행을 떠나게 된 경황은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곳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담당 의사와 처음 만났을 때 상욱은 어떻게 이곳 병원에 오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설명했고 서울의 병원에서 받아왔던 담당 의사의 소견서와 환자 차트를 건네주었었다. 제가 지금 환자의 담당 의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행을 중지하시랍니다. 환자의 정신이 드는 대로 바로 서울로 올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환자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그래요? 상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눈앞이 침침했다. 세상이 온통 뿌옇게 회색빛으로 변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욱은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고 생각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기도했는데 하늘이 그 기도를 들었는가 싶기도 했다.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대로 이제부터는 아무 고통 없는 무의식의 상태에서 임종의 순간을 맞으려는가 싶었다. 상욱은 조용히 잠들어 있는 수빈이 지금 이대로 떠나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그동안 그토록 무심했던 하늘이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기도를 들어주는가 의아하기조차 했다. 며칠간 더 살 수 있었으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부모님 유택과 바다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며칠의 말미도 못 갖고 서둘러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야속하기도 했다. 만약을 대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가족들에게도 지금쯤은 알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의사는 가족들에게 알려 장례 절차를 준비하라고 했다. 가족요? 왜요? 가족이 없습니까? 당장은 저 혼자뿐이에요. 제가 환자 곁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혼자 죽는 거 두렵고 무서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잠시 기다려보십시오.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환자가 죽은 다음에나 면회가 되나요? 지금은 응급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다행히 혈압과 뇌압이 내려준다면 얼마는 더 살 수 있을 테니까 기다려봅시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단 며칠만이라도 더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의사의 방을 나온 상욱은 수빈이 있는 중환자실 앞으로 갔다. 이제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두렵거나 불안한 마음도 들지 않았다. 죽는다는 생각을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기는 이번이 처음인 듯 했다. 두렵고 불안한 줄만 알고 살아온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려니 문득 허망했다. 그동안 임종의 순간을 기다리며 수빈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생각하니 갑자기 한기가 들었다. 온몸이 떨려왔다. 어떡하니 수빈아, 어떻게 해? 갑자기 엄습하는 한기 때문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잠든 파도. 상욱은 할 일 없이 병원대를 거닐었다. 답답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벌써 이틀째 수빈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다. 혈압은 많이 내렸는데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매번 극한의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는 오히려 편할지 몰라도 그런 환자를 지켜보는 보호자의 입장은 가슴이 너무 아팠다. 견딜 수가 없었다. 산소호흡기만 제거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했다. 차라리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는 편이 극한의 통증으로부터 환자를 해방시키는 최선의 길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되지 못했다.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려면 우선 뇌사 판정을 받아야 가능했다. 수빈은 아직 뇌사 상태가 아니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의식만 돌아오지 않을 뿐이었다. 병원 측에서도 수빈이 이틀째 깨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찾느라고 애를 먹는 눈치였다. 의사들은 아직 확실한 원인을 못 찾았는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과다한 진통제 투여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상욱은 의심했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 근거가 아직 없었다.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었지만 답답한 끝에 상욱은 담당 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유수빈 환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곧 결과가 나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의식불명의 원인을 찾으려고 검사하고 있는 의사를 붙잡고 늘어질 수도 없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상욱은 병실로 돌아와 수빈의 곁에 앉았다. 환자의 얼굴은 어제 병원에 들어올 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다. 수빈아, 정신 좀 차려봐. 이렇게 가면 허무하잖아. 널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어. 부모님 산소에 가서 절도 올리고 동해안에 가서 바다도 보아야 하잖아. 정신 좀 차려봐, 수빈아. 수빈은 꿈쩍도 안 하고 잠만 잤다. 그때였다. 호주머니의 핸드폰에 진동 신호가 왔다. 직감으로 혜성의 전화라고 생각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어제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수술하기로 했던 날 새벽에 환자의 진통이 갑자기 심해져서 수술을 하루 늦추었다고 했다. 주머니의 핸드폰을 꺼내들고 병실 밖 복도로 나갔다. 혹시 수빈이가 혜성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을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승윤이에요. 그래. 누나는? 지금 막 수술 끝내고 회복실로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이래요. 그래, 잘했다. 애들 썼어. 참 장한 일이야. 누나 깨어나거든 아저씨한테 전화하라고 할래? 수화기를 든 채 상욱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아저씨, 지금 어디 계세요? 아, 여기 익산이야. 엄마 고향에 가는 길이세요? 그래. 엄마는 좀 어떠세요? 지금 병원에 계신다. 병원에요? 많이 안 좋으세요? 성윤은 침울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은 아픈 줄도 모르고 자고만 있어. 의식도 없이 벌써 이틀째 잠만 자는구나. 그럼 위독한 거예요? 의사들은 뭐라고 말해요?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더라. 아저씨, 저 지금 엄마한테 갈게요. 그럼 누나는 어떡하고? 누나는 병이 아니잖아요. 수술도 잘 끝났고요. 누나 옆에 내가 있어야지. 혼자 두고 오면 어떡하니?
누나는 간병인이 있어요. 저 없어도 이젠 괜찮아요. 상욱은 멈칫했다. 만에 하나라도 수빈이 그냥 저대로 임종을 맞는다면 죽기 전에 아이들을 만나게 해야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그래. 내가 뭐 좀 생각하느라고. 그래, 그랬어. 미안하다. 어느 병원이에요? 어떻게 가면 되죠? 지금 올 수 있니? 예, 갈게요. 지금 당장 갈게요. 집에 전화해서 저희 집사람도 엄마한테 가라고 할게요. 그럼 회복실에서 누나가 정신이 돌거든. 그때 와라. 누나가 충격 안 받게 말 잘하고 와. 예, 그렇게 할게요. 지금 오후 2시니까 늦어도 8시까지는 도착할게요. 너무 서둘지 말고 조심해라. 상욱은 수빈과 아이들이 만나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혹시 아이들이 와서 엄마 하고 부르면 정신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도 했다. 정신 차려 수빈아, 애들이 온대. 내 아이들 말이야. 아이들이 널 보러 지금 먼 길을 나선대. 정신 좀 차려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애들을 보지. 아이들 안 볼 거야? 수빈아, 정신 좀 차려봐. 아무리 불려도 아무리 흔들어도 꿈쩍을 하지 않았다. 식물인간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다. 의사 선생님이 찾으세요.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오며 상욱에게 말했다. 검사 결과라도 나왔나요? 선생님께 지금 가보세요. 상욱은 담당 의사의 방으로 갔다. 어서 오십시오. 검사 결과가 나왔나요? 예. 원인이 뭐죠? 왜 저렇게 꿈쩍도 안 하죠? 어제 환자가 저희 병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응급처치를 잘못한 듯 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보호자가 건네준 환자의 병력 기록과 처방전에 따라 그대로 치료를 했다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실수였어요. 예? 응급처치를 잘못했다고요? 네. 너무 급한 나머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지도 않고 차트에 따라 약물을 투여했는데 조금 오버되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아, 너무 걱정 마세요. 다행히 환자는 곧 깨어날 겁니다. 쉽게 설명해서 환자는 지금 약에 취해 있는 것뿐입니다. 약물을 좀 과다하게 투여했거든요. 너저도 내일 아침까지는 깨어날 겁니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선생님, 의식만 돌아오면 별일 없겠죠? 당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좀 잦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극한의 통증이 몰려올 겁니다. 참기 어려운 통증의 빈도가 잦아지면 환자도 그만큼 힘들 겁니다. 그럼 환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요. 언제 어떤 돌발 사태가 생길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마치 폭풍전야 같습니다. 아무튼 최악이라고 할까요? 생각해보니 의사의 설명도 이해가 되었다.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을 때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검사를 먼저 한 뒤 약물 투여를 해야 하는데 어제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는 검사를 하고 말고 할 시간이 없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달려온 환자는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위험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여행하는 중 체력이 떨어진 것도 고려하지 못했다. 서울에서 가지고 내려온 기록을 참고로 해서 급한 대로 약물을 투여했고 그 부작용이 생겼던 것이었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상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임종하기 전에 수빈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었다. 며칠만 더 견디면 선친의 성묘도 하고 동해안의 바다도 볼 수 있을 것이었다. 밤에 부평에서 며느리가 병원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곧 승윤이가 달려왔다. 그러나 수빈은 깊은 잠에서 좀처럼 깨어나지 않았다. 아저씨, 엄마 왜 이래요? 이대로 못 깨어나시는 거 아닌가요? 의사는 내일 아침까지는 깨어난다더라. 조금 더 지켜보자꾸나. 대체 얼마나 주무신 거예요? 이틀째야. 괜찮겠죠? 잠이 깨면 당장은 별일 없다더라. 의사를 믿어보자. 엄마, 저예요. 승윤이에요. 눈 좀 떠보세요. 절 좀 보세요, 엄마. 승윤은 울먹였다. 어머니를 부르며 흔들어도 보았지만 어머니는 죽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승윤아, 진정해. 의사를 믿고 좀 더 기다려보자꾸나. 그리고 나랑 잠깐 밖에 나갔다 올래? 어머니 깨어나시려면 아직도 기다려야 할 텐데. 네, 아저씨. 병실에 며느리를 남겨두고 상옥은 승윤이와 나란히 병원의 구내식당으로 갔다. 바쁘게 오느라 밥도 못 먹었지? 네, 아저씨는 식사하셨어요? 너무 긴장한 때문이었을까. 식당에 마주 앉았지만 시장기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구나.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 그러시다 아저씨마저 쓰러지시면 어쩌시려고요.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한 숟가락 떴지만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상옥은 채 몇 숟가락도 목에 넘기지 못하고 수저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승윤이도 입맛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다 밥그릇을 반도 비우지 못하고 수저를 놓았다. 너도 식사를 못하는구나. 그래, 누나는 좀 어떠니? 회복되는 거 보고 왔니? 마취에서 깨어나는 거 보고 왔어요. 누나도 엄마한테 오고 싶어 했는데. 금방 수술하고 어떻게 움직이니? 아저씨께 죄송하다고 했어요. 별 소리를 다 하는구나. 다 내 탓이야. 저 사람 저렇게 된 거 모두 내 탓이야. 아니에요. 저희들이 엄마를 제대로 못 모셨어요. 상옥과 승윤은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자정이 넘어갔는데 수빈은 깨어날 줄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틀 무렵에야 수빈은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긴 한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한 채 꼬박 60시간 만에 눈을 뜨는 수빈을 지켜보며 상옥은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사와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환자의 얼굴에서 산소 마스크를 제거했다. 기분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동안이나 잤어요? 사흘 동안 꼬박 주무셨어요. 그래요? 그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좀 어떠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만 앞이 잘 보이지 않군요. 그래요? 전혀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요.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합병증이 와서 그래요. 전에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나요? 아니요. 시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면 일시적으로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 백내장이 온 것인지 일단 검사부터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투석을 해야 해요. 네? 투석을 또 해요? 수빈은 투석을 해야 한다는 말에 진저리를 쳤다.
매번 토석을 할 때마다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번처럼 당황한 적은 없었다. 그렇게 하시고 좀 쉬세요. 그리고 통증이 또 오면 말씀하세요. 무턱대고 참지만 마시고요. 의사와 간호사가 병실을 나갔다. 오빠! 수빈은 손을 들어 허우적거렸다. 정말 형편없이 시력이 떨어진 듯 했다. 나 여기 있어. 상옥은 수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희들 왔어요. 승윤이에요. 저희들 알아보시겠어요? 승윤이 왔니? 혜승이도 왔어? 누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아직 오지 못했어요. 아내와 저만 먼저 왔어요. 그래? 새아기도 왔어? 그런데 누나는 무슨 일이니? 혹시 어디 아픈 거니? 아니에요. 누나는 건강해요. 너희들은 아프지 마라. 네, 엄마. 울지 마, 승윤아. 너 엄마랑 했던 약속 벌써 잊었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않기로 했잖아. 승윤이와 며느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먹이고 있었다. 병실에 한바탕의 눈물바람이 지나갔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구나. 이제 그만 울어. 그리고 올라가서 너희들 일들 해야지. 괜찮아요. 휴가 받았어요. 너희들 왜 이러니? 너희들이 우왕좌왕하면 내가 어떻게 떠나니? 저희들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엄마, 이번 여행 마칠 때까지 저희들은 엄마 곁에 있을게요. 누나도 곧 온다고 했어요. 수빈은 입을 다물었다. 말하기도 힘겨운지 아들 내외들어 그냥 올라가라고 손을 흔들 뿐이었다. 이내 스르르 눈을 감았다. 다시 또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렇게 몇 시간 더 잠을 자던 수빈은 인공심장실에서 3시간 남짓 투석을 받고 시력검사도 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상욱을 따로 불렀다. 환자의 시력이 갑자기 뚝 떨어진 이유는 예상했던 대로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었다. 백내장으로 판명되었다고 의사는 상욱에게 설명했다. 지금은 흐릿하게 남아 사물을 분별할 수 있지만 며칠 못 가서 완전히 실명할 것입니다. 환자는 실명과 함께 임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는 이제 임종의 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올 것이 오고야 마는구나. 의사의 설명을 듣던 상욱은 어깨가 축 늘어진 채 병실로 돌아와 병실 문을 열었다. 투석과 시력검사를 받느라고 기진했던지 다시 잠 속에 빠진 수빈을 지키고 서 있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이 애처롭기만 했다. 문 밖에서 멍하니 병실을 바라보던 상욱은 슬그머니 문을 닫고 병실 앞 복도를 빠져나왔다. 혼자 터벅터벅 병원을 나섰다. 무작정 걸었다. 아무도 없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곳저곳 사람들 천지였다.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울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좋을지 찾지를 못했다. 생각도 못한 상욱은 지하주차장의 승합차로 갔다. 자동차의 문을 잠그고 카세트 테이프를 밀어넣었다. 테이프의 볼륨을 끝까지 올렸다. 수빈아! 자동차 시트에 머리를 기대고 목청껏 외쳤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눈물은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시간의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자기 자신을 향한 각성이었다. 속절없이 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회안의 피눈물이었다. 아저씨! 아저씨! 어떻게 알고 언제 왔는지 막내인 승윤이가 유리창을 두들기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엄마가 깨어나셨어요.
엄마가 아저씨를 찾으세요. 그래, 알았다. 먼저 가 있어. 곧 올라갈게. 손수건을 꺼내 젖은 눈물을 훔치고 밖으로 나갔다. 아저씨, 여기 계신 줄 모르고 한참 찾았어요.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가보라고 하셨어요. 혹시 차에 계실지 모른다고요. 그랬니? 병실로 들어서던 상옥은 흠칫 놀랐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진맥진한 채 인사불성이 되어 눈을 감고 누워만 있던 수빈이 병상에서 일어나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며느리의 도움을 받으며 얼굴에 화상을 하고 있었다.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구나 싶어진 상옥은 오두커니 수빈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예감하고는 마지막 남은 시간을 단장하는 듯 보였다. 불과 3개월 전 병원에 입원할 때만 해도 건강해 보이던 수빈이었다. 젊은 날의 꽃피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병원으로 들어서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무엇이 한 사람을 저렇게 무너뜨렸을까 싶었다. 불과 몇 달 전의 그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움푹 파인 두볼과 듬성듬성 빠져나간 머리카락, 마른 나뭇가지처럼 뾰족한 어깨가 가까스로 앉아있었다. 며느리가 화장을 해주는 동안 조그만 손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던 수빈은 병실로 들어서는 상옥의 인기척을 들었는지 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멋쩍은 듯 한 번씩 웃어보였다. 상옥은 멋쩍은 듯 그렇게 웃는 수빈의 얼굴을 보며 추억의 한 소녀를 잠깐 떠올렸다. 감나무 집에서 살던 그 소녀도 자신의 쑥스러움을 감추고 싶을 때마다 지금 수빈이 웃는 것처럼 곧잘 웃었던 생각이 났다. 제가 너무 추해 보이지는... 상옥에게 한마디 건네던 말을 수빈은 끝까지 다 하지 못했다. 말끝을 흐리는가 싶더니 수빈은 머리를 푹 수그리며 오열을 터뜨렸다. 승윤과 며느리는 갑작스런 울음소리에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흥건했다. 이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상옥은 병상에 성큼 다가서며 수빈을 천천히 껴안았다. 수빈의 몸은 낙엽처럼 얇았다. 불면 금세 날아갈 듯 야위고 가벼운 몸을 가슴 깊이 껴안았다. 아니야, 수빈아, 너보다 예쁜 사람을 나는 아직 못 보았어. 지금도 옛날처럼 예뻐. 상옥은 목이 메었다. 오빠, 난... 예쁜 얼굴로 우아하게 떠나고 싶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꾸민 화장은 펑펑 흐르는 눈물에 씻기며 이내 얼룩이 되었다. 상옥은 야유어 광대뼈가 앙상한 수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눈물에 젖은 입술로 수빈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죽음 앞에서도 오빠를 마음 아프게 하네요. 미안해요, 오빠. 눈물이 그릉그릉한 눈을 들어 수빈은 상옥을 바라보았다. 오빠, 오빠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오빠 얼굴이 보고 싶은데. 오빠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수빈의 목소리에 상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수빈아, 이제 좀 쉬렴. 너무 힘 빼지 말고. 수빈은 힘이 들었던지 상옥의 권유에 이내 병상에 누웠다. 아무래도 수빈은 이곳 병원을 떠날 수 없을 듯 보였다.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오빠, 나 지금 퇴원하면 안 될까? 안 돼. 지금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꼭 가보고 싶었는데. 수빈이가 원하면 상옥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고만 싶었다.
어디든 가고 싶어하면 가다가 길 위에서 운명을 달리하더라도 함께 가고 싶었다. 산에 들자면 산에 들고 바다를 보고 싶다면 바다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시력을 잃고 단 한 치 앞도 못 보는 첫사랑에게 더 보여줄 수 있는 바다는 세상의 어디에도 없었다. 수비는 북망이 병실밖 복도까지 성큼 다가와 있는 시간에 또 떠나자고 했다. 하지만 상욱은 수빈을 데리고 병실에서 한 걸음도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수빈은 혼잣말처럼 꼭 가보고 싶었다고 속내를 한마디 내보이고는 다시 또 혼수 상태에 빠졌다. 순간 상욱은 병실 밖 복도에 웅크리고 있던 복망의 그림자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병실로 다가서는 소리를 들었다. 눈을 스르르 감았던 환자는 사흘 밤낮으로 잠깐씩 깨어났다.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생살이 찢겨지는 극한의 통증을 떨쳐내지 못한 채 몸부림치며 똥물을 쏟아놓고 이내 혼절하곤 했다. 미염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몸속의 오물들을 자꾸 쏟아내는 환자 앞에서 이제 아무도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다. 신락 같은 희망을 한꺼번에 접어야 하는 순간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승윤아, 이제 내 어머니 보내드려야 하는가 보다. 혜정이가 수술받은 지 얼마나 됐지? 오늘로 7일째예요. 너 부산 병원에 전화 좀 해볼래? 의사한테 혹시 누나 여기로 올 수 있는지 물어보아라. 부산의 병원 회복실에서 일주일째 몸조리를 하고 있는 그 사이 혜정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혜정이가 어머니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상욱이도 승윤이도 어머니는 아직 별일 없다고 건성으로 대꾸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다. 상욱은 이제 부산의 혜정이도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네, 지금 전화할게요. 승윤은 핸드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병원이지요? 여기 익산인데요. 암병동의 강 박사님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회복실에 있는 혜정이 누나의 동생이에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인사드렸던 승윤이에요. 저희 누나는 좀 어때요? 그럼 어떡하죠? 다름이 아니고 저희 엄마가 지금 위독하세요. 아무래도 누나가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잠깐 다녀갈 수는 없을까요?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누나한테는 제가 전화했었다고 알리지 마세요. 혹시 물으면 엄마는 괜찮다고만 전해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핸드폰을 끈 승윤은 물속 깊이 가라앉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왜 그러니? 강 박사가 안 된다고 하니? 누나한테 무슨 일 있대? 상욱이 물었다. 누나의 회복 속도가 처음에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어지고 있대요. 앞으로 며칠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외출을 못하는가 보아요. 게다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자면 몸에 무리가 가고 자칫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누나를 못 보낸다고 해요. 어떡해요, 아저씨? 알았다. 그만 거쳐라.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그래도 박사님, 누나가 못 오면 어떡해요? 강 박사의 생각이 오라. 떠날 사람 보내려다가 생사람 잡을 수야 없잖아. 멀쩡한 몸의 생사를 뜯어내고 지금쯤 병원 회복실에 누워있을 혜성의 얼굴이 상욱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부산에서 익산까지는 결코 가까운 길도 아니었다. 상욱은 나중에 어머니의 임종을 전해 듣고 혜성에게 어떤 원망을 뒀더라도 지금은 몸이 불편한 아이를
이곳까지 부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부산을 병원과 통화한 지 한 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핸드폰의 진동이 울리는지 승유는 주머니에서 핸드폰 단말기를 꺼내서 켰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어쩐 일이세요? 누나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네?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전화니? 네, 부산의 강 박사가 전화했어요. 누나를 곧 이쪽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까는 안 된다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병원에서 헬리콥터를 내주기로 했대요. 헬리콥터? 저도 너무 갑자기 들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쪽 병원에서 여기로 오는 헬기가 곧 뜨는데 그 편에 누나도 태우고 올 거래요. 누나는 여기 잠깐 들렀다가 그 헬기를 타고 곧바로 서울로 가야 한대요. 아직 남은 치료를 서울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했대요. 누나가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니? 고생이라니요. 아저씨, 그런 말씀 하세요. 누나가 지금 여기서 엄마를 못 보면 어떡해요? 아니, 아무래도 이상해. 처음에 통화할 때 강 박사가 뭐라고 했다고? 누나가 회복이 늦어서 못 온다고 했었잖아. 그 사이에 혜성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니? 왜 갑자기 서울로 병원을 옮겨야 하는지 강 박사한테 물어보았어? 너무 걱정 마세요. 최대한 빨리 온다고 했어요. 강 박사도 누나랑 동행한다고 했대요. 그러니 누나가 도착하면 그때 물어봐도 돼요. 오히려 잘 됐잖아요. 부산보다는 서울 병원이 집하고도 더 가깝고요. 아니, 그러지 말고 강 박사한테 다시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좀 알아보아라. 자꾸 불안해하며 재근하는 상옥 앞에서 승유는 부산의 강 박사와 다시 통화를 했다. 강 박사에 따르면 그동안 집과 병원에서 어머니의 간병을 거의 혼자 했던 혜성은 어머니가 지금쯤 위독할 줄 짐작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수시로 상옥과 승윤에게 상황을 물었지만 그때마다 건성으로 대답하는 두 사람이 미심쩍었고 생각다 못해 이곳 익산의 담당 의사와 직접 통화하기에 이르렀다. 혜성은 어머니가 지금 위독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병원 측에 요구했다. 어머니의 임종을 못 보면 그 시각부터 회복실의 모든 치료를 거부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버텼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특별한 병 때문에 입원한 사람도 아니고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했던 사람의 그 같은 요구는 병원 측을 움직이게 했다. 급기야 병원 측이 비상용 헬리콥터를 내주었다고 부산의 강 박사는 설명했다. 병원 측은 장기이식 수술 이후 회복이 늦은 환자를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명분으로 헬기 운행을 허락받았다고 했다. 지금 부산에 있는 혜성의 그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상옥은 후유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오빠, 오빠 어디 있어요? 혼수 상태로 줄곧 누워만 있던 수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빈아, 나야 나. 여기 있어. 정신이 좀 드니? 엄마, 괜찮아요? 수빈은 가까스로 손을 내밀었다. 상옥과 승유는 바짝 다가서며 수빈의 손을 오른쪽 왼쪽에서 하나씩 잡아주었다. 엄마, 지금 누나가 오고 있대요. 누나가 온다고? 혜성이가? 가엾은 것. 짝을 찾아주고 가야 하는데.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도착한다고 했대요. 새아기야, 너도 왔니? 고맙다. 이제 이 애들은 너 하기 달렸어. 아가, 너한테 짐만 맡기고 가서
미안하다. 형제들 화목해야 하는데 내가 힘에 부쳐서 이 애들을 잘못 키웠어. 그래도 천성이 고운 애들이야. 아가, 내 대신 내가 잘 챙겨라. 혼수상태에서 잠깐씩 깨어날 때마다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며 몸부림을 치던 수빈은 뜻밖에도 숨소리가 여느 때보다 가지런했다. 오빠, 울지 않을 것이요? 그래요, 울지 마세요. 슬픈 마음도 먹지 마세요. 오빠의 슬픔은 내가 알아요. 슬픔은 내가 가져갈게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빨리 있어. 수빈아. 상옥은 거친 숨을 자주 몰아쉬는 수빈의 손에 얼굴을 묻었다. 아셨죠? 슬픔은 내가 다 가져갈게요. 그러니 슬퍼 마시고. 말을 다 맺지도 못한 채 다시 또 통증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다.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왔다. 선생님, 어떡해요? 우리 엄마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선생님. 진찰을 하던 의사가 보호자들에게 병상을 내어주며 한 발 물러섰다. 비명을 삼키는 환자 곁에서 모두들 한 목소리로 의사에게 매달렸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서 통증 좀 멈추게 해보세요.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될 겁니다. 통증 없이 운명하길 꼭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오빠. 기력이 소진한 수빈의 비명이 힘없이 잦아들고 있었다. 오빠. 가쁜 숨을 거푸 몰아쉬었다. 수빈아, 나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오빠. 오빠. 선생님,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래요? 어서 이 사람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어서. 빗발치는 보호자들의 요구에도 의사는 꿈쩍도 안 했다. 가쁜 숨을 거품 몰아쉬던 고개가 힘없이 떨어졌다. 순간 고요했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 심장이 멎은 듯 다들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먼 하늘에서 날아온 헬리콥터가 두두두두 병원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들어오던 혜정이 화들짝 놀라며 외쳤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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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가슴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다. 미안해 엄마. 이제야 왔어. 미안해. 미안해 엄마. 승윤은 어머니의 손에 매달렸다. 보세요 엄마. 누나가 왔잖아요. 눈 좀 떠보세요. 오열하는 남매의 등 뒤에서 며느리가 흐느꼈다. 기어이 떠났구나. 나를 두고 혼자서 또 가버렸구나. 슬픔의 그 힘들고 험한 질곡의 캄캄한 터널에서 홀로 몸부림치며 슬픔에게 살을 내어주고 목숨까지 다 내어준 너를 위해 울지 않어마. 슬퍼하지도 않어마. 아이들이 하나둘 곡을 시작했을 때 수빈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던 상옥은 눈을 깜빡였다. 수빈의 얼굴을 하얀 시트로 덮고 있는 의사의 손이 보였다. 꽃피는 사랑의 기쁨에 겨워 한박 웃던 한 소녀의 입술이 하얀 시트에 덮이고 있었다. 사랑을 잃고 슬픔의 시간 속으로 혼자 떠나갔던 한 여자의 눈이 하얀 시트에 가려지고 있었다.
한망껏 서러움만 했던 한 세상의 야윈 이마가 하얗게 사라지고 있었다. 슬픔에게 흡혈을 당한 채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얼굴 위로 하얀 시트가 덮였다. 그때 상욱은 숨어버린 첫사랑의 그림자를 찾아 무작정 길을 나섰던 시간들이 송두리째 하얗게 파묻히는 모습을 보았다. 첫사랑의 순결한 영혼이 하얗게 망각의 강을 건너고 있을 때 병원 장유리 밖으로 한방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다. 눈발은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지금 막 사라진 한 여자의 가슴에 품었던 애틋한 사랑의 향기를 바람결에 흩날리며 눈발이 점점 성그려가고 있었다. 황금빛 찬란한 사랑이 아니어도 좋아라. 어느 날 너의 어습을 핏빛으로 물들이는 두견새의 울음되어 무너지는 세월의 뼈마디 속에 너의 영혼 속에서 억겁을 초롱한 눈빛으로 반짝일 수만 있다면 이슬 젖은 눈가에 차오르는 슬픔은 빈가슴 울리는 진홍곡에 담아 잠재우리다. 수빈의 죽음은 화상했다. 상욱은 한숨의 하얀 재로 변한 첫사랑의 몸을 동해안의 화강성 바다 위에 뿌렸다. 안녕 내 사랑 슬픈 시간아. 너는 지금 바다로 가서 바다의 썩지 않는 소금이 되어 반짝여야 해. 차라리 바다 저 끝까지 가서 한 방울의 물거품으로나 출렁여야 해. 그러나 기억해다오. 꽃피는 시간에 너를 사랑했던 한 사람을 기억해다오. 사랑하는 너를 찾아 무모하게 길을 나섰던 그날처럼 나는 다시 또 너를 찾아 바다 저 끝까지 길을 나서마.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안녕. 내 기쁨아 부디 잘 가거라. 그러나 내일은 다시 또 밀려드는 사랑의 저 파도처럼 너를 찾아 나는 또 물길을 감아. 내가 지금 혼자 떠나는 저 바다에서 반짝이는 것들이 모두 슬픔뿐이냐. 나는 내 슬픔을 품어주러 감아. 내가 지금 가는 저 바다 속에서 나부끼는 것들이 오직 고통뿐이냐. 나는 내 고통을 기꺼이 나눠 가지려고 너에게 다시 또 감아. 첫사랑을 한 움큼씩 바다에 뿌리고 서 있는 바다의 어두운 하늘에서 목화송이처럼 하얀 한방눈이 한방 내리고 있었다.